야, 이 그림은 또 뭔가? 저게 지금 패러디한 그림이 아니고 예, 그 원래 있는 작품 같은데 원래 있는 예,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1901년 예. 와. 네, 또. 그래서 이치카와 단주로라고 지금 뒤에 보면은 그 번호가 있잖아요. 9. 예. 9 맞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9가 있는데 예. 지금 9대 그 이치카와 단주로라고 그 연극하는 그 가부키? 아, 뭐라고 그러더라? 일본 그 무슨 전통 연극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창시자 이름을 계속 물려 쓰는 게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그 수많은 그 자식 중에 한 명만 단주로가 될 수 있어요. 와 근데 너무 똑같은 거. 옷도 저 파란색 있었거든요. 아, 네. 아 재밌습니다. 1835년생 네. 단주로님. 자 그럼 화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도 예. 오셨습니다. 제가 한 5월인가, 예. 5월인가 4월인가에 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거의 6개월도 지금 넘었죠. 예, 그렇죠. 어, 저 안쪽으로 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그 원래 한 11월쯤에 할까 했는데 그때 예. 이집트를 또 가셔가지고 예 제가 이집트를 한 한 달 정도 지금 다녀왔습니다. 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주셨던 일정보다 살짝 일주일 정도 이제 미뤄서 아. 오늘 이제 출연을 이제 하게 됐죠. 어 이집트는 자주 가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거의 뭐 매년 한 번씩은 꼭 갔었는데 예. 그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사실 이집트를 못 갔었거든요. 아, 그러다가 예.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오랜만에 갔다 왔죠. 보통 가실 때 혼자 가시나요? 그러니까 가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그 두 개가 섞여 있었어요. 저 혼자 하는 일정도 있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 같이 제가 동행해가지고 해설하는 일정도 있어가지고 아 그 이집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같이 여행을 저랑 이제 같이 아. 이제 같이 다니면서 아 패키지 상품인가요? 아, 패키지 아, 그렇게 예. 아, 비즈니스도 그렇죠. 하시고 예 그렇죠. 아 그거 하면은 아무래도 옆에서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그 여행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뭐 사실 여행 다녀오신 분들한테 그건 여쭤봐야겠지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끝나고 예. 아 그 별 다섯 개 다 달라 뭐 이런 멘트도 하시나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아 그런 건 안 하시고 예, 사실 뭐 그 여행을 이제 하시는 그 이런 그 주관하시는 그 분들은 따로 있고요. 예. 예컨대 뭐 신문사나 이런 데서 하고 아. 저는 이제 그 이제 같이 이제 그냥 가서 말씀을 드리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예. 이제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해설 가운데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측에 속하지 않을까. 아 퀄리티가 예 쉽습니다. 아 그러면 또 그거 이거는 또 언제 그 할 수 있나요? 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이집트 그 여행이요? 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아마 그 여행 거의 뭐 그러니까 원래 매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매년 보통 이집트는 그 여행 그 성수기가 겨울철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막 겨울철에 뭐 11월부터 한 2월 사이에 뭐 매년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아. 진행이 안 되다가 내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네요, 사실. 근데 거의 90% 이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겨울에 있어요. 왜냐면 벌써 저한테 날짜를 주셨어요. 아. 예, 예. 거기 반응이 좋으니까 또 예, 그러니까, 요청을. 예, 그러니까 내년 11월 달도 또 날짜를 주셔 가지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아, 두 번 하거나 세 번 하거나 막 더 막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응이 좋으면? 있어요. 그럼 사실 그래서 아니 소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가는 일정이 제가 이제 두 군데서 일을 같이 하거든요. 네. 두 곳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가자고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사실 그 제가요 1월하고 2월 달에도 가는데 네.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됐어요. 아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웨이팅 리스트가 되게 길어져가지고 사실 한 번 더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일정이 예, 일정상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제가 이제 그 죄송스럽게도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근데 내년에 또 이렇게 계속 그 일정을 못 늘리는 이유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인데 그렇죠. 한국의 일정이 좀 많나요? 뭐 한국 일정도 있죠. 예. 아. 예. 그 뭐 예. 그렇구나. 아니 그
또 여쭤보시는 게 채팅창에 아, 이집트 말고 주변은 또 안 가냐? 어디요? 이집트 뭐, 말고. 이집트 말고 뭐 주변에 뭐 그런. 근데 뭐 저는 이집트밖에 모르니까. 아 주변,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은 제가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 안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데리고. 아 이거 저를 데리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저 제 비용을 다 대주시면 같이 가면. 그럼 같이 가 드리죠. 아, 예, 예, 예. 어. 설명은 못하지만 주변 설명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약간 점수가 떨어진다. 점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예, 뭐. 오차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좀 틀릴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예. 선택해야겠네요. 듣는 사람이. 아, 그렇죠. 정확도 있는 것만 원하면 말수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아, 좀 여기 이것저것 많이 듣고 싶으면 예, 좀 오류가 예. 있을 수도 있다. 예. 확실히 좀 선택을 하게끔 해서. 예. 아메리카노도 시키면 산미 있는 거랑 어, 그, 구수한 거랑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예. 아. 뭐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데려가면 주시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집트 가실 때 혼자 가실 때도 주변은 잘 안 돌으시는? 어, 그러니까 뭐 시간적 여유가 사실 그건 이제 저한테 여행이 되니까 그 여행을 가려면 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예, 사실 예. 아, 채팅창에는 거의 사실상 뭐 다 하면은 같이 다니고 하면은 데이트 아니냐고. 어, 뭐 1대1로도 가실 수 있어요? 1대1로 가시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혼자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같이 가는 예. 이유가 비용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건데. 어, 그렇죠. 예. 아, 여러 가지 지금 막 채팅창에 예. 관심이 예. 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럼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그 살펴볼 게 있으셔가지고 좀 예, 오늘 개인적으로 또 만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예, 예, 그리고 살라? 어, 살라는 아닌데 살라만큼 중요한 분을 사실 제가 지금 이번에 만나고 왔어요. 예, 어 누구죠? 그 자히 하와스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예. 그냥 이집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거의 항상 나와요. 어, 전문가로요? 전문가, 그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고 어. 그다음에 또 그 이제 이집트 문화재나 고고학 관련해서는 그 정치 권력적으로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분이거든요. 아 보스예요 거의? 예 보스였어요. 전 보스. 아 전 보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문화재청 같은 기관이 어. 이집트에서는 부예요 부. 그러니까 장관이 있는 부고, 네. 게다가 그 장관이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부총리급 장관이에요. 약간 끝발있는 장관. 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에서 예, 예. 이걸로 이제 나라 이게 재정 같은 것도 되고 예, 예. 하니까. 그러니까 아. 그분은 그러니까 지난 그 무바라크 정권 때, 그러니까 2011년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예. 그 전 정권 때 그 이제 그 장관을 계속 역임을 하셨던 실세 중에 실세였던 분이죠. 그럼 투짱 정도라고 봐도 될까요? 이집트 투짱? 투짱까지는 아니고 쓰리짱? 한 넘버 5 아~ 말에 드는 그 정도의 이제 아 5짱 예. 이집트 5짱을 보고 예. 오셨어요. 지금은 5짱은 아니시고 예. 어, 지금도 근데 지금은 안 하신데 근데 영향력은 아니요, 대단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근데 공식 5짱은 아니고 공식 5짱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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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세가 좀 많으세요. 한 제가 알기로 그분이 40년대생이니까 어. 40 한 7, 8년생 정도니까 어, 거의 90 80 가까이 80 아니요 47, 8년이면은 47이면은 예, 어, 53에다가 어, 73에다가 73 정도 75에다 예, 예, 예. 76이에요. 76 예, 76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분이니까 어, 지금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뉴스에서 본 적 있다. 어, 예, 그분은 진짜 유명하세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집트 어떤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대중화에 굉장히 큰 공헌을 세우신 분이고 아, 이집트 옷장. 예. 그냥 공부만 했는데 그 학자만 했는데 연구만 어, 했는데도 근데, 옷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학자이시지만 동시에 약간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아. 또 그 좀 역량이 있으셔 가지고 아. 뭐 운영 같은 것도 예, 하시는 예, 아. 그러셨죠. 예. 그래서 그분 이집트 5대 장군 중에 한 분을 좀 뵙고 왔습니다. 아 그럼 뭐 이야기를 좀 뭐 많이 그 나누셨어요? 많이는 안 하고요. 이제 예. 뭐 그냥 이제 뭐 이게 이제 한국에서 뭐 이집트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예. 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어.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주한 이집트 대사님이 예. 좀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예. 예 가서 뵙고 왔죠. 그래서 어, 아 이집트는 예. 그 문화재가 워낙 많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막 예. 그냥 관리가 다 안 되는 것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예. 그 나갈 때
뭐 하나 쇼핑백에 하나 가져서 아니 안 돼요? 아니 걸리면은 진짜 아 선물로 주지 않았냐는 아 큰일 나요 진짜 아, 안, 주, 예. 주는 것도 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경험을 했는데 어, 예. 이번에 이집트에서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한번 경험을 처음 했는데 사실 제가 가져온 게 하나 있어요 어. 그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는데 아 아, 이집트 강아지 이거를 야, 이거를 까먹을 뻔했네 아 예 어 그 그 신인가 그 예 맞아요 그 그때 봤던 저울 저울 예 예 걔 예 근데 강아지 예 예 이름 뭐더라 아 얘 아닌데 예 얘요 예 아 그때 봤던 애 아닌데 근데 얘인데 얘가 이제 사람 모습 사람 몸을 하고 있고 얼굴만 얘인 아 예 그러니까 아누비스라는 신이죠 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완전한 개의 모습으로 자카르의 모습으로 지금 아 원피스에서도 그 동물 폼이 있고 인간하고 동물 섞인 폼이 있고 인간 폼이 있는데 여기 지금 동물 예 폼. 동물 폼 아, 예. 아누비스 동물 예. 폼 어, 굉장히 예. 멋있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이거 예, 또 저, 주시나요? 예 당연하죠 야 야 야 제 스튜디오 박물관 되겠어요 이 집 박물관 저번에 어, 주신 것도 있는데 예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예 예 러버덕 예 러버덕하고 예 어, 아, 예, 투탕카멘. 애기 투탕카멘. 예, 투탕카멘. 아, 여기, 예, 여기다. 어,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최고인 선생님이 주신 코끼리. 태국 갔다 오셔가지고. 이야, 멋있다. 저분은 그, 이 죽음의... 예, 예, 그러니까 쟤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저분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에요. 근데 네. 그니까 이제 망자들 죽은 사람들이 예. 이제 저승 그러니까 그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세로 이동을 할 때 어, 예. 안내해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안내받을 일 안 했는데. 근데 좋은 신이에요. 네? 아니 나중에. 아, 나중에. 예 그리고 이제 예약.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미라 만들잖아요. 예.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예. 미라 만드는 신이에요. 미라 아. 만들어 주는 신이에요. 그럼 저도 좀 약간 받을 수도 있고. 못 예.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 뭐 받으시겠죠 나중에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예 그래서 아니 잠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걸리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런 저거 이제 기념품이잖아요 예. 기념품을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공항에 들어가면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기념품들을 다 꺼내요 예 그 다음에 그 공항에 아마 이제 문화재청 같은 데서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게 실제 유물인지 아니면 그냥 기념품인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나이트에 나오는 사람 같은 사람 전문가가 와서. 근데 문나이트 그 사람 전문가 아니던데. 아니에요? 그 사람 너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던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예. 아무튼 나와서 예, 이거를 이렇게. 예. 하는 그러니까 그 기념품들도 다 하나씩 다 그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기념품 사이에 진품을 섞어서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맞아요. 예.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또 그게 또 되게 민감할 테니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받아요. 뭐 사실 근데 모든 나라가 예. 자기 문화재 갖고 나가면 이집트는 최고 형량이 사형이에요. 아 예, 문화재를 이제 해외로 빼돌리다가 걸리면 최고 형량이 사형까지 구형이 됩니다. 엄청나게 그렇지.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죠. 아, 예. 아 그렇게 그 국가에서 이렇게 예.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네. 그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이제 그 뭐죠 다이렉터 그러니까 그 책임자로 있는 발굴 네. 현장에 가서 발굴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발굴을 하면 뭐 중요한 유물보다는 이제 아까 토기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예. 되게 중요한 자료긴 해요. 그것들도. 근데 그 토기편들도 토기편. 한 개도 밖으로 못 갖고 나가요. 해외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 문화재 보호법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한 개도 갖고 나갈 수가 없어서 다 조사하고 뭐 기록하고 하는 거를 다 현장에서 다 해야 돼요. 어, 교수님이 그 학생일 때 그렇죠, 예예 아, 예. 되게 계신데 전화가 와서 어, 민수야, 너 주말에 뭐 하니? 아니 뭐 별거 안 합니다, 교수님. 어, 그럼 좀 나올래? 지금 해서 이렇게 막 그 거기 하고 찾고 이렇게 가시 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이집트로 예. 가는 거니까 한 한 예. 달이나 두 달 정도씩 가요 아. 가서 같이 살아요 가서 그 발굴 일단 뭐 한 뭐 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뭐 예. 적을 때는 대여섯 명 많을 때는 뭐 열 명 스무 명 정도 되는데 예. 같이 살죠 한 집에서 그러면은 밥도 같이 먹고 원치 않았던 적도 있나요?
아, 좀 약간 고된데. 아, 저는 항상 원해서 갔어요. 예, 항상 예, 예, 좋은 저는, 기회니까. 예, 저는 되게 언제 좋아해서. 아. 예. 지금 여기 뭐 주호민 작가님도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같이 살면서 토기 좀 주울래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 아, 그렇구나. 사실 그것도 잘하는 그 사람만 데려갈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솔직히. 그냥 일할 사람 필요하니까 데려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을 태급은 안 데려갈 거 아니에요. 깰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제 이집트에서 발굴을 하려면 네. 그 이집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되게 철저하게 관리해요. 발굴을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발굴팀 전체의 프로파일을 이집트 그 관계 당국에서 다 이렇게 약간 그 관리를 좀 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아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 교수님은 좀 약간 그 경력이 좀 많아가지고 회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 뭐 이제 그쪽 정부 쪽에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엄청 그 한 지역에서 발굴을 20년 가까이 해오고 계시니까 예. 지금도 계속 나오나요? 계속 나오죠. 그 계속 이집트는 그 끝이 없어요. 아, 계속 예, 계속 나와요. 계속 지금도 계속 발굴 작업들이 뭐 세계 각국의 팀들이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뭐 이런 비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재 나오면 신고 안 하고 다 무덤 뺀 다음에 뭐 그런 얘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는 건물 짓다가 맞아요. 예. 막 뭐 나오면은 무기한 연기니까 막 뭐 해가지고 예. 한다는 그런 도시 전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던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서도 크게 나오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예. 요즘은 저도 요즘에도 한국에서 발굴장을 가끔 가는데 예. 요즘에는 쉽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집트는 막 그런 게 아예.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한국이랑 이집트의 지금 발굴이 그러니까 발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예. 하나는 정말 학술적인 목표만 갖고 있는 발굴. 이거는 가서 그냥 발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매년 하겠죠. 매년 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하고 발굴을 하고 나서 이제 확보된 자료를 이제 돌아와서 학교나 연구실에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서 또 이제 보고서 쓰고 연구하고 네. 또 내년에 그 시점이 되면 또 가서 발굴을 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그런 발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발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발굴은 구제 발굴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제 발굴. 네. 이거는 긴급하게 하는 발굴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건물을 져야 돼요. 아니면 어디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 법적으로 문화재법적으로 그 문화재 조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예. 그러면은 이제 발굴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 근데 이거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정해져 있어요. 예. 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지 건물을 짓고 뭔가 아, 그쵸. 어떤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약간 이제 그런 좀 안 좋게 예, 안 좋게 진행했던 사례들이 아... 좀 있고 뭐 덮으려고 했던 특히 이제 시공사 이런 데서는 네. 중요한 유적이나 유물이 나오면 정말 이게 난감해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사 기간 길어질 수 있는 돈이니까 다. 심지어는 공사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어요. 아... 그 유적이 정말 중요하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나왔다 하면은 덮자 이러고서 아...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풍납토성. 아 거기 그 근처 풍납동에 있는 그거요? 네. 거기가 90년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에 그게 이제 공사를 하다 거기 이제 도시 그 이제 다시 재개발하면서 공사를 하다가 네. 유적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시공사에서 펜스 다 치고 네. 덮고 가려고 했는데 네. 어떤 고학던 선생님 한 분이랑 기자 한 분이 밤에 몰래 들어가서 다 찍어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아 소문이 이렇게 흘러나왔나 봐요. 이제 그렇겠죠. 아, 예, 그래서 예, 찍어서 예. 공개를 해서 그래서, 못 묻었던 예 그래서 그 공사가 다 취소되고 아,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죠. 그거 큰일 날 뻔했네요. 그거 엄청 그렇죠. 큰데 거기는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유적인데 거기가 이제 백제 한성백제 시대의 백제 왕성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이거든요. 엄청 중요한 지역이죠. 제일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 근데 선생님은 그 한국 유적에도 관심이. 왜냐면 아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도 고강을 했으니까. 아, 예.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도. 아 전 이집트만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야 예. 그러니까 아니 저 어째 경공이 고고학이니까 한국에서도 예. 발굴을 꽤 오래 했었고. 지금도 이제 가끔 발굴하러 가고. 아,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 한국에 있는 그 고고학 뭐 이런 것도. 예.
어, 뭐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것도 좀 참여를 좀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한국은 별로? 아니 한국도 저는 아, 계속 예 뭔가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 뭐 제가 뭐 엄청나게 한국에서 막 그 뭐 특정 분야를 막 정 깊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예, 공통 수학은 했으니까 그렇죠 공통 수학 했으니까 수일 수이는 다른 문제 이제 공통 고고학은 했으니까 했으니까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오늘 또 그 강연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 굉장히 그 감사하게도 그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아니, 예. 아니 그 평상시에 다른 그 강연을 하실 때 몇 예. 시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 예. 근데 왜 모르신다고 하시지? 아 근데 이게 저번에 예. 제가 해보니까 저번에 사실 저는 그냥 빨리 얘기하고 가면 되겠지로 저번에 두 번 했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첫 번째 와서 다 못하겠지. 맞아요, 맞아요. 왔는데 예.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여기서 잡담하는 것도 다시 얘기해야 되고 그, 뭐 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재밌는 말씀도 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다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이 지금 그 분량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소통 없이 그냥 쭉 그 설명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다면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간은? 설명회를 해서 하면은 한 글쎄요. 제가 지금 4시까지 하고 브라질 축구를 같이 보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분위기가 그 저도 친하지만 그 궤도님이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아, 궤도님도 오셨네요.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꽃미남 외국민수 형님. 아 뭐, 무슨 네 또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분도 어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고쳐 먹었어요? 개심하고 어 딱 세 시간만 세 시간 두 시간 세 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그럼 저도 일단 세 시간 정도 해볼게요. 해보고 뭐 네. 못하면 또 뭐 사실 3시간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되게 많죠. 맞아요. 3시간 네. 강연하면은 목이 다 나가죠. 완전 나가죠. 네. 예. 근데 3시간을 해보고라는 말씀 하신다는 게 좀 그 끝이 없을 수도 있다. 예. 뭐 근데 뭐 적당히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쭉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정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좀 일이 바빠서 네. 예, 저기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어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전부 다 만들진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를 좀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 예, 뭐 예. 알겠습니다. 아, 저는 뭐 많이 해 주시면 예. 감사 또 감사하죠. 자, 그러면은 특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이게 지금 이제 나가는 화면인 예, 거죠? 왼쪽이 예. 예. 시청자분들은 여기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 요걸로 뭐 넘기셔야 되고 요걸로 넘기셔야 되고 예 아유 예 아무튼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네. 그 이제 한국에서 혹은 뭐 대중문화에서 좀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고대 이집트 관련된 뭔가 콘텐츠들 예. 이런 거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덜 알려진 혹은 잘못 알려진 아. 그런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 아예 좀 약간 좀 반대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어. 사실 이 아이디어를 제가 언제 얻었냐면 이거 좀 혹시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도 저한테 그분도 그 춤튜브 팬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예. 제가 한번 저기 어디였죠? 저기 노원구 어디서 어디 도서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아, 그때 유튜브 나온 거 너무 잘 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친근한 어떤 이집트를 봤으니까 네. 다음번에 혹시 나가시게 되면 안 친근한 조금 거. 덜 친근하거나 아~ 좀 잘 모르겠고 좀 애매하고 이런 것들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래 뭐 언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는 어제 아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건 되게 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름이었는데 그때 네. 기억에 그때부터 그냥 머릿속에만 있었고 실제적인 준비는 제가 어제 밤부터 해서 예 했는데 아무튼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네. 아마 본인은 아실 거예요. 저한테 그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노원구에 예 노원구에 그분께 이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야, 기대됩니다. 예 사실 이집트 저번에 특강 때는 굉장히 친숙한 거 뭐 투탕카멘의 뭐 마스크라든지
뭐 일러스트 같은 거 미라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좀 약간 잘 모르는 근데 또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보신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좀 그 분명하지 않고 조금 이상하거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좀 그런 걸까요? 뭐 스펀지식으로 사실은 땡땡을 뭐 했다? 약간 비슷한 그런 거지. 아, 이집트 스펀지.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는 예. 땡땡을 했다? 비슷해요. 예, 역시. 되게 네모다 네모. 예. 네모다. 자, 알겠습니다. 예. 한번 그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는 근데 제가 이 앞쪽은 사실 고대 이집트에 대한 건 아니고요. 예. 이집트에 대한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집트. 이집트는 과연 호객행위의 천국일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되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집트 여행을 가시고 싶으신데 예. 호객행위가 많다라고 하는 어떤 좀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갈까 말까 고민이다. 그게 사실이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진 그냥 보여드리면 예. 뭐 사실 완전히 호객행위 관련 사진은 아닌데 이걸 제가 이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피라미드, 예. 그 계단식 피라미드 보이시고 여기 낙타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낙타도 이제 그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낙타를 타신 거고 그러니까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관광객들이고 예. 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한 분만 한 분이 여러 여기 몇 두 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두 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다음 사진도 좀 보여드리면 요것도 예 요것도 요 분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본인이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귀가할 때는 타고.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이제 그 기자라고 한 지역인데 그 위에도 있네요. 예, 여기도 이제 엄청나게 이 기자 피라미드가 있는 곳에 가시면은 뭐 낙타뿐만이 아니라 네. 뭐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5만 가지 탈거리 뭐 마차도 있고 예. 탈거리들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가시면은 조금 이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요? 예, 이렇게 막 와서 이제 막 타라고 계속 권유하고 이제 또 그 이런 탈거리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물건을 이제 파시는 분들이 또 예. 이제 딱히 다가와가지고 뭐 이거 살래? 뭐 이거 원달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권유를 해요. 예,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긴 막 많아요. 정신이 없겠네요. 막 무수한 예. 압수 요청에. 예, 네. 많은데 실제로 이제 호객행위가 많죠. 그런데 이게 이 피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자료들 그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자료들을 보면 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 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무례하게 굴면서 이걸 피하는 방법이 권유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저분들은 되게 능숙한 비즈니스맨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그 낙타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이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살 가능성이 한 10%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권유를 한번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거 일종의 이제 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분들도 저분이 딱 봤을 때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낙타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그렇지. 그건 어쩔 수는 없어요. 남의 낙타 구경하는 예. 거니까. 그건 아니면 멀리 가서 그렇지. 살짝 힐끔힐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멀리서 찍은 건데요. 만약에 이 낙타가 제 바로 앞에 있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으면은 분명히 저한테 와서 권유를 했을 거예요. 이거 안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낙타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처음에 몇 번 보고 나면은 안 보게 돼요.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이 저한테 다 투명 인간이 돼요.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눈빛도 안 마주치고 가요. 예, 그러면은 근데 여기 이거 낙타 좀 크게 찍혔는데 권유하셨나요? 옆에 있는 분이? 이것도 되게 멀리서 찍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땡겨서 찍은 거예요. 예, 진짜. 그렇구나. 예, 그리고 주인이 어디 딴 데 보고 있을지 찍으면 돼요. 예. 근데 딱 걸리면 권유를 한 번 더. 걸리면은 그냥 웃으면서 이러면서 가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분들과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이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글라스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아, 예. 선글라스. 눈빛이 안 보이니까. 예. 왜냐면 이분들도 진짜 되게 능숙한 그 이제 상인들이기 때문에 네. 굳이 낭비하지 않아요. 안 살 사람한테. 아, 그쵸. 이게 선글라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꼭 가져가면 그러면 이제 충분히 우려했던 게 그 좀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정말 이렇게 뭔가 좁은 길을 갈 때 또 이집트의 여러 여행지들, 관광지들을 가시면 예. 이게 전략적으로 그 관광지에서 나갈 때 예. 출구 쪽에 이렇게 그 가게들이 쫙 이렇게요. 그 예. 가게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공간을.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상인들이 와가지고 서가지고 저한테 이렇게요. 물건을 보여주면서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러면 돼요. 아니면은 예. 예. 네 이렇게 아니면은 뭐 말 한마디 뭐 라 그러니까 라. 그 아랍어로 이제 노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게 라거든요 라, 라. 아, 아니면은 조금 더 정중하게 하려면 라 슈크란 야 라 슈크란 왜냐면 슈크란은 이제 그 땡큐예요 그러니까 땡큐. 그 영어로 하면 노 땡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아 더 이상 이렇게 뭐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막 하진 않아요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동대문에 그렇죠. 그런 강매 문화가 있었잖아요. 용산. 나, 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옛날에 학생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용산 아, 그 용팔이 아저씨들. 네. 네. 그 옛날에 그 아저씨들이 좀 그랬는데 그때 그 아픔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막 강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계속 그 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예. 뭐 동대문 옛날에 뭐 두타 같은 데 가면 그렇죠. 맞아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딱 올라가자마자 거기서 마주친 양이 이렇게 기다리고 네.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으면서 딴 데 가도 다 똑같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살아. 내가 잘해줄게. 한 그러면서 이제 당근과 채찍. 여기서 바로 사면은 내가 지금 말 걸어서 사면은 1,000원 빼준다. 뭐 2,000원 빼준다. 그래서 이제 아 그래 둘러볼게 맞아. 하면은 갑자기 험악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 다른 데를 둘러봐야 되는 이유 다섯 가지만 대봐. 왜 갑자기 이제 저는 이렇게 동대문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했지만 네. 진짜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태원 가면 네. 이태원에서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야. 이태원에 가면은 그 약간 이렇게 큰 옷 같은 것들 막 그다음 미국 스타일 옷 같은 것들 많이 팔았었는데 가면은 이렇게 데리고 가서 구석에다가 세워놓고 아. 약간 무섭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예.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어떤 옛날 어렸을 때 그 딱 그 70년생, 80년생 그게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네요. 사실 그리고 이게 관광업이 되게 활성화된 곳에 가면은 조객 행위는 어디든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역을 막론하고 왜냐면 그게 그 지역의 주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분들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낙타는 타면 괜찮나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낙타 한 번도 안 타보셨어요? 안 타봤어. 말은 타보셨어요? 말 그냥 한국에서 몇 번 타봤어. 말도 걸어댕기기. 그러니까 말도 되게 높잖아요. 예, 엄청 크더라고요. 말이. 근데 낙타는 그 두 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높아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 타면은 오씨 막 진짜 무섭습니다. 약간 아, 엄청 높아. 생각보다 엄청 높아가지고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힘들어 타는 게. 아 말보다 훨씬 힘들죠. 저는 낙타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어디 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숙소 와서 보니까 막 여기 허벅지 다 까지고 아. 막 다 알배기고 아 그렇구나. 예, 좀 무시무시합니다. 저게 이제 정말 익숙하지 않으면 그럼 낙타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근육이 장난이 아니겠네요. 그러겠죠. 그 특정 부위의 근육이 이제 발달이 있겠죠. 아. 예. 그러니까 여기 누가 말씀하셨네요. 허벅지 쓸리던데요. 그러니까 허벅지 엄청 쓸려요. 아, 타보신 분이 계신가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아 요것도 요거 이제 다른 요거는 이제 시장인데 네. 그 카네 칼릴리라고 하는 시장인데 여기는 별로 오래되진 않은 시장이에요.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한 8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8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 전체에서는 사실 아 그럼 전통 시장으로 취급 안 해주나요? 800년. 근데 전통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카이로에 있는데 이 카이로는 예. 약 한 1000년 정도 된 도시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집트는 이미 끝난 지 오래고 아. 중세 이집트가 이제 중세 이집트 시기에 세워진 도시인데 네. 그 세워지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어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전통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이집트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물건들을 파는 곳이기도 한데 네.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또 이집트 가서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호객행위도 호객행위인데 네. 여기는 거의 대부분 정찰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 그게 참 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좀 겁먹게 되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이 동네의 문화를 이해하시면 예. 뭐 나름 재미있게 또 즐기실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 아랍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속성이 물건을 사고 팔 때 항상 협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저 물건을 보고 물건을 보더니 사실 낙타 타는 것도 가격이 안 적으니까 그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뭔가 상품을 이제 구입하려고 할 때 구입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돼요. 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미니 게임. 그렇죠. 예, 재밌어요. 그걸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스몰 토크도 하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스몰 토크 되게 중요하죠. 아. 예.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나 친구가 되면서. 예, 이집션 굿 피플 뭐 이러고. 아. 코리안 굿 피플 막 이러고. 아, 서로 예. 이렇게 스몰 토크로 좀 약간 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네. 비싸게 사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그 파는 사람이 저를 등쳐먹은 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성공한 예, 그러니까 잘 판 거예요. 아. 그리고 만약에 제가 물건을 싸게 사요. 네. 그러면 사는 사람 소비자가 성공한 거예요. 아 성공한. 성공한 사람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예, 예. 좋은 구조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관광객들은 현지 물가를 잘 모르니까 예. 사실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예. 그래서 특히 저 이제 파는 사람들도 예. 최대한 높이 부르죠. 최대한 일단. 그러니까 그 가격에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아. 근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두 배일 수도 있고 예, 예. 또 어떤 경우는 열 배인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눈치를 좀 보면 돼. 약간 피곤하긴 한데 재밌기는 해요. 또 약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살려고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요 그 100파운드에 판다고 그래요. 예. 100파운드래요. 예. 그럼 보다가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따라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찾아봤으니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 사람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예. 따라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요. 100에서 90, 예. 80, 70, 60까지 내려가고 나서 안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아, 6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딴 데 가는 거죠. 비슷한 물건 파는데. 예, 가서 처음에 이제 뭐 얼마나 불러요. 예. 내가 이러면은 나 저한테 이제 그럼 너는 얼마면 되겠냐. 예. 그럼 이제 60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그 거기서 좀 낮춰가지고 30 정도 10이라 불러도 돼요 10이라 불러도 돼요 30 정도 불러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래요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예. 황당한 표정을 쳐요 어처구니 없는 표정 예. 그럼 안 산다고 그럼 가요 그러면은 가다가 30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다가 그럼 30에 사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발품이 필요하고 약간의 경험이 필요해요 예. 처음에 바로 사면은 그거는 좀 장담을 못하겠네요. 제 가격에 사는지는 예. 여러 번 그 예. 테스트를 또 하고 그럼 뭐 예를 들어 어떤 상인이 뭐 한 10배부터 시작하는 상인이 있다면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더 깎아가면서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숙소가 근처면은 거의 숙소까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예. 왜냐면 이 사람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어떤 완전한 선을 넘지는 않아요. 아, 숙소가 만약에 옆이면 그리고 숙소까지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사려고 어떤 사람이랑 협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예. 상인이랑 예. 그러면은
비슷한 물건을 사는 상인들이 옆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거기 불문율이 있는 거죠. 이게 막 혼잡하게 안 만들고. 예, 그러니까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플레이어가 개입하지 않아요. 한 게임 그 윷놀이 방처럼 안에 들어갔으면. 예. 아, 우리 터치 안 해요. 예, 근데 나오면은 그때 다시 오죠. 게임하자고. 아, 게임하자고. 같은 비슷한 물건 들고 와요. 기원이네, 기원. 물건으로 하는 기원. 아, 그렇군요. 저분 지금 듀얼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진 찍으니까 관심 있나? 예, 뭐 아무튼 이제 예, 그래서 그 물건 사시는 거나 호객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막 예. 그렇게 막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예, 예, 예. 아, 저들의 그거는 이제 그냥 관심 있어 보이니까 이제 계속 권유하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물건을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제 사시려고 한다면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셔서 가격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아. 물건을 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 중요하다. 라 뭐였죠? 라 슈크란 요거를 예. 하던가. 라 이래도 되고. 라. 예. 조금 이제 공손하게 아. 정중하게 하려면 라 슈크란 이러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요런 제품을 사고 싶은데 흥정은 또 하기 싫어요, 만약에. 그러면 정찰제인 백화점을 가면 가격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컨대 이제 시장에서 사는 물건, 그다음에 관광지에서 이제 어떤 조그마한 가게들에서 파는 물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호텔에 가면 호텔에 네. 또 그 샵들이 있어요. 맞아요. 비슷해요, 퀄리티가. 예. 네. 근데 한 이제 몇십 배. 아, 몇십 배까지 또 가요? 예. 호텔에서 파는 거 그런 거 몇십 배 더 비싸게 팔아요. 저 선생님이 그냥 처음 부른 가격보다 더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예. 예. 아, 예. 그럼 시장으로 가는 게 낫네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안 가봤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뭐 여러 이제 뭐 특히 동양권 이 뭐 일본이나 이런 쪽 관광객들이 하도 이제 이 협상하는 거를 힘들어 하니까 그 이집트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약간 정찰체를 이렇게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파는 가게들이 생겼어요. 있어요. 생겼어요. 아. 근데 협상으로 해서 살 수 있는 물건보다 비싸죠. 아. 네. 그러니까 그 대신 그들도 10배 튀기게 할 수 있는데, 아, 우리도 양보한 거다. 예, 한 두 배 정도 튀겨놓고, 예. 그럼. 두 배만 튀길게. 예. 그래서, 네. 근데, 그 두 배 튀기기가 좀 비싸다 싶으면, 아, 그, 듀얼을 해라. 그렇죠. 예, 어둠의 예, 듀얼을. 예. 아, 알겠습니다. 아, 뭐, 두 배만 돼도. 근데 또 이게, 뭐, 예.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20대 때 이집트를 가면, 예. 최선을 다해서 깎았어요. 뭐 체력도 훨씬 좋았고. 그것도 그게 이상하게 자존심이 걸려있어요. 그죠? 맞아요.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괜히 기분 나빠요. 숫자라서 사실 뭐 100원, 200원 막 단위까지 막 의식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저 아누비스상 같은 걸 이제 사고 나서 네. 이제 주변에 옆에 있던 분들이 너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사실 저는 말 잘 안 해줘요.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분 나빠져요. 예, 기분 나쁘죠. 자기가 그거보다 비싸게 샀으면. 진짜 그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예.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그렇습니까? 그 예를 들어 100원인데 1,000원에 샀어요. 그럼 10배 튀기기로 샀잖아요. 예. 근데 사실 1,000원 써도 100원 더 쓴 건데 그냥. 근데 그게 기분이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렇죠. 상인의 심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인은 저렇게 팔아서 원래 1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었네? 이런 생각까지 맞아요. 가면서 네. 굉장히 억울해져요. 그 상인의 심정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뭐 돈도 좀 없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깎았는데 요즘에는 뭐 살 때 그렇게 많이 안 깎아요. 아. 이게 이제 사실 이집트는 물가가 되게 싸요. 네. 한국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물건들이 굉장히 뭐 한국 적인 어떤 마인드로 봤을 때 되게 저렴해요. 비싸게 사도 저렴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저분들도 다 이제 생업인 분들이고 또 이제 뭐 일종의 이집트 그 경제에 기여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덜 깎아요 옛날보다는. 아, 그 정도로 이집트를 사랑하게 됐군요. 이집트 그 지역 경제까지 생각할 정도로. 근데 왜냐면 관광업이 네. 이제 활성화돼야지 또 이제 이집트를 계속해서 여행 가는 게 또 편해지고 하니까. 아,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너무 많이 깎지 마시고. 기준이 이제 한국 그냥 내가 오케이면 오케이라는 기준으로 가게 예. 되는 그러면은 거네요. 이제 그러면은 진짜 괜찮죠. 이집트 현재 뭐 평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냥 오케이. 맞습니다. 사실 그게 좀 편해요, 사실. 예. 너무 이렇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근데 또 이게 또 협상을 하면 또 재밌어가지고 근데. 아, 한 번씩 좀 익숙해지면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번씩은 또 많이 깎고 또 그렇게 되죠. 아, 그렇구나. 저분은 확실히 딱 그 휴대폰 하시다가 딱 캐치를 하셨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이집트를 이제 여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호객행위와 그다음에 그 비정찰제가 이제 보통 많은 여행자분들한테 어려움을 끼치는데 또 한 가지 조금 어색한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또 그 경험을 또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거거든요. 박씨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씨 씨, 하씨 씨, 하씨 씨. 하씨 씨라는 사람 아니야? 예, 박씨 씨라는 게 있어요. 박씨 씨는 이집트에도 있고 이제 어쨌건 중동권에 퍼져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뭐지요? 습관인데. 예. 어, 이집트에서 제일 많이 이제 나타난다고 해요. 전 다른 지역 잘 모르겠지만. 저게 뭐냐면 그 뜻은 그냥 그 팁이에요. 팁. 팁 주는. 아. 예, 예, 팁 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박씨 씨. 어, 그냥 제가 여기다가 자료 사진으로 이집트 돈 아. 화폐를 넣었어요. 그리고 예. 화폐를 하나 가져왔어요. 아, 이집트 화폐를요? 저거 똑같은 거 가져왔어요. 요건데. 예, 요거거든요. 예. 이제 한번 보시죠. 예. 잠시만요. 네. 예. 어. 아,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 이게 한 얼마 정도 돼요? 한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예, 1 파운드가 거의 그냥 대충 그 정도. 예, 50원, 50 몇 원이니까 천 원 좀 넘나? 1200원? 1100원, 200원 정도? 그 정도? 100원, 1100원에 1200원 사이 정도 되는데. 아, 파운드라고 말씀하신 게 이집트 단위가 파운드라서. 예, 예, 이집트 파운드예요. 영국 그 예, 똑같죠. 예. 그래서 예. 파운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서 이집트도 파운드라고 부르는데 이집트 화폐는 되게 예뻐요. 네. 저 되게 좋아하는 화폐인데 일단 그 이 화폐는 보시면 저기 제가 두 개 이제 해 놓은 게 예. 이게 앞뒷면이거든요. 이 화폐의. 예. 예. 이게 뭐 어느 쪽이 앞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를 앞이라고 할게요. 저희 더 익숙하니까. 예. 이 앞에는 잠깐 이걸 바꿔놓을게요. 예. 예. 위에 있는 거죠? 어, 예, 예. 위에 있는 거. 거. 예. 이 앞에는 그 영어로 쓰여져 있고 예. 그다음에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테마들로 장식되어 있어요. 아, 예. 예컨대 이제 여기 이제 요거 보시면 여기 요거는 영어로 돼 있네요. 예. 예, 다 영어로 20 파운드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람세스 2세인 것 같고요. 예. 요거는 정확하게 이름을 너무 작게 쓰여졌고 잘 모르 예, 이름을 읽을 수가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파라오들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예. 여기 가운데 파라오고 두 여신이 파라오를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거고 예. 요거는 파라오가 호루스랑 세샤트라고 하는 신한테 뭔가를 아 요거는 아 요거 그 신전에서 예. 이렇게 그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도구를 들고서 측량하고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형상화돼요. 왜냐하면 요 세샤트라고 하는 여신이 예. 그 이제 수학 지식과 관련된 여신이어서 예. 이런 어떤 건축 활동에 많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예. 이제 뭐 건축 과정의 모습을 건축 준비 과정의 모습을 좀 그려놓은 것 같고 아마 신전 내부의 벽화일 거고 이거는 요거 저 혹시 저거 민인가요? 어떤 거요? 민 아, 아니야. 아니요. 민 아닙니까? 민 나중에 나와요. 아, 예. 예 민. 아, 민을 기억하시는군요. 아, 민, 예. 나 민인데. 예. 아, 예. 저 민이죠. 예. 요거는 그냥 파라오들이 입는 치마예요. 어, 근데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데요? 어, 근데 약간 이렇게 앞으로 예. 나오게 어, 입었어요. 그렇구나. 예. 어, 철사. 그러니까 뭐 아마 예, 뭔가 이제 좀 고정을 시키는 예, 단단한 소재로 아마 그 고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무튼 파라오들이 주로 이렇게 그 파라오들만 입는 그 미니스커트고 어. 이제 뭐 이집트어로는 쉰디트라고 하는데 예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파라오 그 왕관 쓰고 있고 상이집트 왕관 쓰고 있고 여기 이름을 보면 잠시만요 센 아 요거는 중앙국 시대 파라오인 것 같아요 어. 그 세누스레트 3세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요게 이제 그 출생명이고 즉위명이어서 예, 뭐 어디 뭐 신전이나 어쨌든 부조로 장식돼 있는 어쨌건 이제 고대 이집트 관련된 테마로 이 앞면은 장식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로 예. 이제 표기가 되고 아랍어로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뒤쪽 뒷면은 예. 이집트는 이슬람 문화가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이슬람과 관련된 그 어떤 그림들로 장식이 돼 있어요. 아, 이건 종교 테마로. 그러니까 예, 약간 모스크죠. 모스크 아.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일종의 그 성전 예.
이고 그 다음에 다 아랍어로 쓰여져 있고.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숫자도 예. 이제 20이 요게 2고 이게 0인데 20이 이제 그 아랍어 숫자로 예, 표기가 예. 되어 있죠. 예, 이집트 돈은 근데 전부 다 그래요. 그럼 뭐 다른 뭐 10 파운드는 뒤에도 저 다른 부조가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예, 그러니까 그림은 다 다른데 예. 규칙은 앞면은 고대 이집트, 뒷면은 이슬람.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띠는 그냥 위조 방지 띠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장식 면에서. 예.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그러네요. 아마 근데 이게 지금 새 거에만 있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저도 이번에 가서 이제 처음 알았는데 네. 이집트가 화폐 이게 종이 좀 오래됐잖아요. 네. 좀 그 화폐 모양을 좀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화폐들이 많이 지금 유통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박씨 씨라고 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팁을 의미를 하는데 예. 이게 이집트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잘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없죠. 그리고 팁 있으면 좀 골치 아파하죠. 네, 되게 뭔가 얼마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불편해하고 예. 너무 불편해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모르겠고. 이집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20파운드짜리를 넣은 게 예. 이집트에서는 20파운드를 팁으로 사용하시면은 거의 다 돼요. 아, 충분해요. 대체로. 넘쳐요? 넘치지는 않아요. 10으로 해도 돼요? 10으로 해도 돼요. 좀 약간 야박해요, 근데 10은? 조금 야박해요. 이게 그러니까 1,000원이에요, 1,000원. 아, 경계군요. 1,000원인데 10은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도 옛날에는 10파운드로 됐어요. 네. 요즘에는 대체로 20파운드.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그 달러를 쓰면 1달러 정도를 네. 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 10으로 해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도움이 아 이거 박씨 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이 박씨 씨라는 팀 문화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네.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이 되었건 네. 친절의 베품을 받아요. 도움을 네. 받아요. 뭐가 됐든 네. 그러면은 그 순간 저는 이 사람한테 박씨 씨를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아 의무예요. 예, 그 규칙 사회적 규칙이에요. 안 하면 되게 안 하면 약간 어색해지는 거예요. 무례한 거죠.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이집트 특유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컨대 제가 어디 화장실에 가요. 예. 손을 씻었어요. 예. 옆에 누가 와서 휴지를 띡 줘요. 예. 손 그 이제 닦으라고. 그럼 휴지를 받는 순간 저한테는 이 사람한테 박씨 씨를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 받아야 되네요. 그러면. 안 받으면 줄 생각이 없으면. 예. 예, 주고 싶지 않으면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은 그 무례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받았는데 안 주려고 하면 네. 무례한 거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병헌이라고 지금 내부자들의 이병헌이 그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어깨도 한번 해주고.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친절이어도 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컨대 그 이집트에서는 또 이게 아무튼 이집트는 이제 한국보다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훨씬 낮으니까 그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면 이 박씨 씨를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집트는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서구권 국가에 가시면 길거리에 구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집트는 구걸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이런 걸 해요. 뭔가를 베풀어야 돼요. 아. 예컨대 이제 이집트에서 재밌다기보다는 뭐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 서글픈 광경을 볼 수 있는 게 예. 어디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 막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예. 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아 음공. 예. 귀는 어차피 열려있으니까 예. 예. 듣기만 하면 예.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같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흥겨워한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걸 박씨 씨를 줘야 되지만 예. 근데 이제 그 광경이 애들 굉장히 귀엽죠. 아이들 예. 뭐 엄청 귀여운 애들이 막 눈 또박또박 뜨면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라도 이제요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인 거죠. 그 이면에는 좀 약간 그 뭐라고 이제 애들도 이게 뭔가를 뭐 자체적으로 벌어야 되니까 예.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 나일강에서 배를 타잖아요. 예. 배를 이제 그 돛단배를 이제 그냥 이제 좀 여유롭게 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악어도 노래를 부르나요 혹시? 근데 지금 이집트에는 악어가 거의 없어요. 댐이 세워져가지고 예. 남쪽에서 악어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예. 악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있으면 갑자기
깜짝 놀라는 순간이 생겨요. 이렇게 타고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타고 가서 갑자기 누가 옆에 있어요. 여기 물인데 애들이 조그만한 애들이 이렇게 그냥 그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그 서핑할 때 타는 예. 보드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예. 배에 딱 붙잡고 예. 노래 불러요. 아 노래. 그러면 노래를 뭐 안 듣고 그냥 딴 데로 가던가 뭐 해야 된 액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좀 미안하죠 사실은. 예. 아. 예. 근데 뭐 이런 20% 주면 되고 사실. 아 그렇구나. 예. 뭐 근데 이제 주기 싫으시면은 그냥 무관심하게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아, 이제 그렇구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그 극단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도 이집트에서는 뭔가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이제 예결 주는 게 응당 예, 이거를 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예. 저도 필리핀 옛날에 그 대학생 때 간 적이 있었는데 주차를 하는데 놓으면 그냥 그 노상에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꼬마가 막 나오더니 호루라기 막 삐삐삐 소리 이거 유도를 해줘요. 그리고 딱 팁을 받아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지금 받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작은 서비스를 예. 해주고 돈을 이제 좀 해주는 예. 그런 게 이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박씨 씨 문화가 사실은 이슬람 율법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심층적으로 되게 탄탄한 바탕이 있는 문화인데. 그래서 제가 요것도 좀 말씀 이집트 막 문화권이 뭐 좀 약간 다 베풀어라 막 이런 게 뭐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그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뭐더라? 핀란드? 아닌데? 아 스웨덴 그 손님대 접대에 반해가지고 이슬람을 되게 후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로 잠깐 나왔던 것 그러니까 같아. 이게 그 보시면 이제 그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지켜야 되는 일종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무, 의무인데 뭐 다른 것들은 대체로 뭐 샤하다 이런 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제 알라 그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이고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그다음에 무함마드는 뭐 이 알라의 그 선지자다. 선지자로서. 요걸 이제 고백하는 거. 근데 그걸 하는 해야지만 이슬람교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살라트라고 하는 거는 살라 아닙니다. 살라 아닙니다. 네. 살라트입니다. 살라트인데 저거는 이제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 이거 예. 이거 다섯 번 안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쪽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신앙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룰은 일단 다섯 번. 예, 룰 다섯 번이죠. 예, 다섯 번.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이집트도 그렇고 이집트 이외의 이슬람 국가들을 가시면 그 모스크에서 그 뭐 새벽부터. 예. 뭐 이렇게 막 울려요. 그 이제 기도문이 울려 펴져요. 아. 그게 근데 처음에는 되게 시끄럽거나 막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또 듣다 보면 또 나름 매력이 있어요. 그게. 근데 너무 자주 다섯 번이니까 매일매일.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읽고 깜빡했는데 이제 이집트에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국가다 보니까 그냥 온 천지에 모스크들이 다 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요즘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밤에 그 시내 보면은 이제 빨간색 십자가 되게 많은 것처럼 맞아요. 예. 모스크의 그 미나렛들이 그 첨탑들이 계속 보여요. 쫙 되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저 소리가 저 기도문 소리가 이제 다 퍼져 나오는 거죠. 특정 시간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좀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예배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래도 되고 이게 약간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못해. 그러면은 좀 나중에 해도 돼요.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예. 하던가 뭐 예. 자기 전에 하던가. 예. 아니면은 뭐 넘어가도 돼요 사실. 아. 예. 아 그러면은 12시 딱 했는데 오늘 네 번밖에 못했네. 아 한 번 정도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한 새벽 1시쯤에 해도 오늘로 쳐줄 예, 거면 쳐줄 예, 괜찮아요. 자기가 예,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예, 되게 융통성이 있는 경우를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약간 나 평일날 다 못했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일요일날 한 20,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23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융통성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교리적으로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뭐 지역이나 예. 또 개인의 신앙의 정도, 뭐 신앙의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철저하게 시킨 사람들이 있고 딱 맞춰서 예, 조금 느슨하게 시킨 사람들이 있고 뭐 사실 뭐 기독교 그 우리나라 교회에도 뭐 일요일에 무조건 쉬는 사람 있고 예. 일요일에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 하고 예. 뭐 될 수 있으면 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맞아요. 여기도 이렇게 뭐 보시면 이제 그 기독교 신앙 있는 분들 이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남들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같이 그냥 먹는 경우도 있고. 아 그리고 나중에 네. 뭐 따로 한다거나. 예, 뭐 그런 경우들 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식의 습관이 있는데 네. 그거 이제 그 뭐 갑자기 생각난다. 그 라마단 기간이 되면 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밤에만 먹는 그런 어떤 또 의무도 있고. 아 그 기간 그 저도 들었어요. 예, 라마단 언제죠? 그 기간이 한. 그게 이제 이슬람 역으로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날은 이제 그 율리우스 역을 쓰니까 네.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이슬람 역은 이거랑 음력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약간 맨날 바뀌는데 이슬람 역으로 9월 달. 9월. 예. 9월 달 한 달 동안 저 단식을 라마단. 식당들은 어떻게 해요? 야간 운영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현지인들이 쓰는 식당들은 또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심이 되게 강한 지역들에서는 장사 문을 닫죠. 그날이 휴가 가는. 그러니까 이제 낮 시간에 문을 닫고 밤에 하거나 밤에 열고. 아. 예. 그런 근데 뭐 이집트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안 먹는 이유가 뭐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까지는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은 예. 샬라트. 그러니까 요게 요거네요. 예, 요건데 저거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핫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평생에 한번 그 메카라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데인데 예. 메카라는 곳으로 성지 순례를 가야 돼요. 아. 근데 여기도 융통성이 있어요. 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예. 신체가 건강하면. 네.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안 가도 된다. 어. 라고 이제 이제 정해져 있죠. 근데 막 원리주의자들은 막 또 무조건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예. 주장하는 사람도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무조건. 예. 그리고 저 갔다 오는 게 그 이슬람교도들한테 갔다 온 것이 이슬람교도들한테 자랑이에요. 어. 그래서 뭐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카이로 같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데 시골에 가면 예. 보통 이제 그 집들이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들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저희 갔다 온 사람들은 문 앞에다가 엄청 크게 그걸 써놔요. 막 그림도 그려놓고 메카에 갔다 왔다는 거를. 아 그러면 이게 뭐 누가 막 아씨 그 메카 한번 가야 되는데 막 아씨 언제 가냐 이런 게 아니고 아 언제 한번 꼭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거죠. 예예. 아.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좀 여건이 되면 아.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엄청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매일 다 가야 되니까 한 번씩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사고도 되게 많이 나요 메카에서. 아. 이렇게 막 사람 너무 막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이 다치고 그런 사고들도 종종 외신에서 볼 수가 있죠. 기독교에서도 이 메카가 사실 그 같은 지역 아닌가? 메카는 기독교는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뭐 위치가 뭐 겹치는 데가 있다고 예루살렘 하는데. 그렇죠.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제 여러 종교들의 다 그 중요한 핫스팟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이제 그 갈등들이 일어나죠. 아. 예. 그러면 이제 이슬람 그 교도들도 예루살렘에 한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건 약간 달라요. 저 메카는 일종의 의무고 예. 그다음에 예루살렘 같은 데는 그냥 성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기 신앙심을 조금 이제 더 고치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가는 거고. 예루살렘은 사이드 퀘스트라고 북퀘스트. 그렇죠. 말씀하셨네요. 예, 예, 맞아요. 퀘스트. 예, 저거는 정말 필수 퀘스트. 정 필수 퀘스트. 저거 안 하면 못 넘어가는. 아, 못 넘어가는. 예. 아, 이렇게 다섯 가지. 예. 그다음에 저 살라트는 자선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한테 적선할 의무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그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한테 받아도 돼요. 요구할 권리도 있어요. 아, 요구할 권리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보통 저희가 속해져 있는 이 문화권과는 많이 차이가 좀 나는 건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 당연히 예, 그러니까,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박씨 씨를 이게 한국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시면. 예컨대 박씨 씨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씻어요. 어. 누가 와서 휴지를 줘요. 그죠. 휴지를 주고 제가 휴지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걸 쓰고서 제가 돈을 주면 이 사람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당연하다듯이 받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삥 뜯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아. 실제로 이 문화권 내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또 이번에 가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이하와스 선생님을 이제 뵈려고 예. 이제 가는데 저 혼자 못 가니까 누가 이걸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어디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늦게 왔거든요. 어떤 예. 은행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이제 누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저 이제 외국인이니까 영어도 못해요. 근데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뭐 말 걸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찰 아저씨도 이렇게 와서 저보고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그냥 좀 이제요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늦게 제가 원래 만나기로 한 분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이분이 그분들한테 한 분은 경찰이었고 한 분은 그냥 완전 약간 이제 그 거린 같은 분이었는데 그 돈을 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이렇게요. 놀아줘 가지고 고맙다라는 식으로 아, 그렇구나. 꽤 큰 돈을 줬어요. 20파운드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0파운드 정도, 100파운드 뭐 이렇게 200파운드 드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상당히 큰 돈이죠. 그 맥락에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근데 그분들도 당연하듯이 받고. 아, 받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한데 5천 딱 주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야? 내가 뭐 그 돈을 바래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했는데 의도를 좀 훼손시킨 느낌이 들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것도 싫어하는데 이게 문화의 차이가 또 예,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집트 여행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그냥 말 듣기만 해도 너무 싫다. 그럼 이집트 안 가시면 돼요. 아, 근데 이집트는 또 너무 가고 싶고.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약간 염두에 두시고 이걸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그냥 세팅을 해놓고 이제 가시는 게 좋죠. 최대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이게 좀 이집트 가서 스트레스를 안 받겠네요. 예.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마다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러니까 배낭여행으로 가기에 좋지 않은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제 경험에 따르면 2011년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2010년 정도 2009년 제가 이집트에 가면 한국에서 배낭여행 온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오는 게 아니라 다 혼자서 아니면 뭐 친구랑 이렇게 뭐 인도 가듯이 예. 좀 약간 그러니까 이집트는 인도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아요. 여행 난이도 훨씬 낮아요. 인도 좀 높은 편이고 이집트 훨씬 낮은데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관광지에 가서 야 사진 좀 찍어줘 이러면은 한 20명이 쳐다봐요. 아. 한국말이 들리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2010년까지. 네. 그럼 한국인 좀 약간 익숙한 사람은 또 박씨 씨를 요구 사진을 찍고 한국인끼리 찍어주는데 박씨 씨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겠네요. 그냥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아,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식이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집트는. 이 여행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고급으로 가실 수도 있고 예. 정말 고급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간 그 같이 가는 여행들은 상당히 고급 여행이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비용을 거의 한 뭐 한 뭐 5분의 1 이상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숙소를 이제 낮게 잡으면 되고 먹는 거를 현지에서 먹는 식으로 먹으면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어요. 뭐 근데 막 그런 그 생각이 들잖아요. 아 숙소 너무 싼데 가면 그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진 않고 불편하죠. 아 그냥 불편하게.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온다던가 혹은 정해진 시간에만 뜨거운 물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거죠. 나 비용이 저렴. 혹은 노천 숙소. 노천 숙소. 여기 일부분 하늘이 보이는 그런 데는 없어요. 아, 없어요. 예, 제가 아는 한둘에 그런 데는 없어요. 근데 예. 침대가 너무 불편해서 저도 숙소를 옮긴 적이 그러니까 저 20대 때 예. 옮긴 그런 숙소는 있었지만 그리고 괜찮은 숙소들도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방을 쓸 수 있는 숙소들도 뭐 생각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학생인 분들은 그러니까 이집트 여행 가실 때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드는 거요? 비행기 값 빼고 교통? 교통도 안 별로 안 들고 그 유적지 입장료. 아 그게 제일 비싸요. 그게 비싸요. 그게 뭐 유럽보다 조금 싸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디 박물관에 들어가요. 유럽은 한 2-3만 원 하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이집트는 10,000원만 이래요. 그럼 거기 그 표 받는 사람한테 어깨 한번 주물러 주고 그럼 안 되죠 그건. 박씨.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그 공무원들한테 잘 안 통하죠. 아 그런 게. 그래요. 근데 학생 할인이 돼요. 아. 그러니까 학생인 분들은 가세요. 반값이에요 그게. 아 다. 학생일 때 가야 되는. 학생일 때 가는 게 좋죠. 국제학생을 만들어서 가면 그게
그 입장료가 반값이기 때문에 정말 비용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이해했습니다. 예. 지금 뭐 주호민 작가님이 뭐 계속 그 채팅을 치셨는데 아, 아까부터 계속 하셨어요. 막 뭐 기안84 작가님은 박씨 씨 2,000파운드 낼 것 같다고 막 그 옛날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태국 사원에 갔다가 한 15만 원어치를 불전함에 넣었어요. 계속 그 근데 호민이 형 돈으로 그 불전함에 넣어야 된다고 형 돈 있어 돈 있냐고 하면서 계속 끊어가지고 계속 집어. 근데 그 태국의 불전함이 불상마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넣고 이쪽 그렇죠. 가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넣으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원 안에 이 불전함이 한 10개 이상 있었었어요. 근데 보이는 족족 계속 넣으니까 한 그리고 지금 3명이었잖아요. 저, 호민이 형, 기안84. 3인분을 계속 지가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호민이 형 그 거의 벗겨졌죠. 근데 뭐 그래서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가지고 무사히 뭐 귀환한 걸 수도 있죠. 네. 세 분 다 지금 다 잘 아, 그렇죠. 되어 가시는 네, 게 맞습니다. 네. 그때 그 기암 파사님이 그 네. 불전함에 이제 돈을 넣으셔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왜 자꾸 그게 봉합이 안 되냐면은 주호민 작가님 이제 계속 궁지렁 되시는 거예요. 계속 뭐 하면 그럼 뭐해? 어 불전함에 15만 원 넣는데 뭐 하자고 뭐 돈이 없어 누가 15만 원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고 궁신되고 기안84 작가님은 오히려 지가 역으로 화를 내 그만 좀 하라고 자기가 해놓고 그러니까 그 두 명이 계속 두 분이 나중에 같이 이집트로 가셔가지고 네. 그 주호민 작가님이 내셔야 되는 박씨 씨를 네. 다 기안84님이 내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시 또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가더라도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호민 작가님 돈으로 천국은 본인이 간다고. 아니 그렇게 안 돼. 는 사람이 기안84라. 근데 불교는 환생 아니에요? 아 맞네요. 천국 아니고. 아 맞네요. 불교는 환생. 아 그 잘못 넣었어 그러면. 형 천국 가고 싶으면 다른 데다 넣었어야 예, 돼. 교회에 가셨어야 되는데. 아, 잘못 넣었다. 예. 아니면 이집트 천국이 있어요. 교회 가서 다시 넣어요. 고대 이집트도 천국이 있으니까 고대 이집트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약간 그런 것도 전략을. 분산 투자해서 이슬람에도 좀 얼마, 예. 기독교에도 얼마 또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분산으로 그 하면은 자기가 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또 그렇죠. 그 환생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있고. 이집트 천국 가려고 말씀하셨는데 이집트 천국 가시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드셔야 돼요. 아 좀 하드하네요. 아 근데 어차피 죽고 나서니까 사실. 아 그러니까 그거 좀 비용이 꽤 들 거 아니에요. 하다잖아. 아 그거는 비용 안 들기도 하실 수 있어요. 예컨대 그 주요한 연구소 같은데 대학 같은데 시신을 기증하시면 돼요. 미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그런데 엄청 고마워하면서 정성스럽게 아마 미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이게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시신 기증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냥 그 시신 가지고 네. 이제 현대에 와서 그 미라 제작을 이제 해본 사례들이 있어요. 아, 자기 몸을 박씨씨로 그렇구나. 모든 것을 다 박씨씨로 해서 알겠습니다. 박씨씨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 박씨씨 그러니까 박씨씨 주시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 이렇게 사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뭐 사실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뭐 기분 좋게 줄 수 있는데 항상 거기 그 기점에서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빡빡하게 짜왔는데 천원 나가는 게 그렇죠. 지금 좀 약간 타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넉넉하게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걸 낮추면 돼요. 이거 20파운드가 적당하긴 한데 뭐 부담이 되면 뭐 5파운드짜리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5파운드 정도 하시면 5파운드면 뭐 그래도 250원 정도? 예. 그래도 좀 약간 납득이 되나요? 괜찮죠. 얼마간이라도 주면 그래도 납득을 예. 해요? 5파운드를, 그러니까 5파운드짜리를 한 100장 정도 준비해 가시면 근데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 받았어요. 근데 5파운드짜리 묶음 고무줄로 해가지고 닦아서 한 장 딱 떼어서 하면 너무 아 그러니까 미리 뺏어가지고 주머니에 몇 개 넣어야죠. 그렇게, 그렇게 해야죠. 예, 이렇게 해야죠. 예. 여기서 하나 뜯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좀 뭔가 왜냐면 10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5를 주는 예. 거니까 예.
5파운드가 되게 유용한 게 이집트 가시면 이제 관광지에 가서 화장실을 가시려면은 돈을 내셔야 되는 건 많이 있어요. 대부분 5파운드예요. 아 그렇구나. 예. 아, 아. 그러니까 5파운드 되게 유용한 많이 좀 바꿔가는 게. 예, 5파운드짜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장, 여기에 한 장, 여기에 한 장, 네. 여기에 한 장, 미창에 한 장, 뭐 한 장, 네. 뭐 여기다 한 장. 이게 화장실 이게 화장실도 그러니까 아마 유럽 같은데 여행을 다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무료 화장실이 거의 없어요. 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돈을 내셔야 되고 우리나라만 좀 그게 예, 좀... 한국이 화장실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이렇게 여유롭고 굉장히 그 관대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옛날 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저 살던 이제 곳에서는 1층 화장실은 항상 문짝이 없어요. 개방 화장실, 최초의 개방 화장실. 아, 그럴 그때는 개방 화장실은 그렇죠, 개념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술 먹고 다 그렇죠, 부셔가지고. 맞아요. 급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긴 되죠 사실. 여기가 상가 1층은 항상 맞아, 맞아, 문짝이 맞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예. 뭐 안산식? 아, 안산식이 아니고 그냥 다 그랬었어요. 예. 예. 안산에 외국 분들 많이 사시니까. 예. 다음으로 한번 가실까요? 예. 자 이제 좀 조금 고대 이집트로 좀 이제 가볼게요. 지금 이제 현대 이집트 이야기만 주로 했는데 예. 요거는 이집트 전시회가 열린다는데 이건 좀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오, 예. 혹시 이집트 전시회 열리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예, 제 그 카페도 많이 그 전달을 해주셨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그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해요. 아, 아, 그러니까 이제 해요. 아, 이제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전시가 그 있었어요. 올 여름에는 전주에서 있었고 어. 올 초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는데. 그거 말고 새로 이제 또 다른 전시회가 뭐 포스터를 좀 보여드리면 아. 예, 12월 15일에 이제 그 시작됩니다. 3월 내년 3월까지. 어 곧이네요 곧. 예,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어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 벌써 이 전시를 이제 얼리버드로 티켓을 미리 구입을 하셨다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여기도 이제 얼리버드 반값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예, 꽤 괜찮은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전시 자문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포스터 보시면 아래쪽에 자문 한국 이집트 한국에서 써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여기 어, 여기 제가 하고 있는 전시 이제 제가 자문하고 있는 전시라고 이제 할 수 말씀드릴 수 있는 근데 부분이고. 연구소에 직원이 없죠. 그럼 그 선생님 이름으로 그냥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 연구소를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아, 내세우고 싶어요. 예, 이게 좀 아. 이렇게 뭔가 좀 이제 좀 더 키우고 싶기 때문에 아. 그래서 뭐 저 개인보다는 기관명으로 이제 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온라이즈 밴드 같은 거잖아요. 1인 어. 1인 밴드. 아, 근데 1인 아니 근데 여건만 되면 제가 뭐 당연히 이제 좀 더 많은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이제 저 한 몸 다치기도 바빠서. 근데 아무튼 이 전시는 굉장히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이집트 관련된 전시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물이 한 250점 정도가 이제 전시가 되고요. 예. 그 이 전시의 유물들은 다 그 네덜란드 라이덴이라는 도시에 있는 예. 그 네덜란드 국립 고고학박물관에서 유물을 이제 대여를 합니다. 야, 라이덴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어, 라이덴 게임 라이덴. 그거랑 스펠링이 다를걸요? 아 그래요? 요 라이덴은 이제 L로 써요 L. 아, 그거는 R로 쓰지 않나요? 사실 모르죠. 예, 저는 예. 그때 당시 제 영어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좋은 컬렉션에서 되게 많은 유물들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미라도 되게 많이 와요. 미라도 한 저 미라 담는 관 한 12개 정도. 아, 미라가 온다고 하니까 막 미라가 걸어서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예. 걸어서 오는 느낌을 받는 전시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이제 미라를 좀 보실 수 있게. 사실 요것도 지금 미라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아마포로 감겨져 있어가지고 시신을 직접 보실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시신들이 요런 이제 목관 사람 형태의 목관에다가 이제 시신을 이렇게 넣는 그런 형태죠. 저 얼마 전에 무인도 촬영했을 때 이러고 잤거든요. 아, 아마포 상태 비슷하게. 예, 그래서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요거는 진짜 만화 같아요. 그림이 사실 그러니까, 뭐 만화의 원형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 이집트의 여러 가지 도상이나 이런 그 그림들은 야, 멋있다. 이제 분명한 의미를 담고 다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다 그 상징성으로 띄고 있고 실제로 기능한다라고 믿어졌었던 그 그림들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 갖고 왔어요. 요 초대권. 어? 예, 초대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야, 초대권을. 예. 제가 해야 되는데. 초대권 제가 세 장 넣습니다. 와, 가족분들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민이 형은 따로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아, 아니야. 예, 예. 아, 이거 직접 해야죠. 예, 예. 아니, 근데 뭐 저한테 좀 있어서. 아, 감사합니다. 예. 야. 예. 그 아, 이뻐. 이거 티켓도 이쁘네요. 이제 예. 아, 아깝다 쓰기가. 예. 아마 근데 이것만 뜯어서 이것만 뜯고 요거는 이제 보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야. 한번 가겠습니다. 예. 호민이 형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 진짜 세 분이서 가셔도 되겠네요. 저는 사실은 가족분들 그 사모님이랑 그 자제분이랑 가시라고 세 장을 챙겼는데 사실 예 그 굉장히 유물이 많기 때문에 두 번 가도 되지 않을까? 어 그렇죠. 가족하고 한 번 또 예, 그, 친구들하고 한 번. 그러면 아니, 야 잠깐 있어 제가 좀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잠깐만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아니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제가 가방을 몇 개 넣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 근데 뭐 괜찮아요. 네. 저 아, 그러지 마십시오. 자 세 장을 제가 아, 더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진짜 열 아, 세장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예. 이러면 저 진짜 그 여론 안 좋아집니다. 욕 먹어요 진짜. 아, 왜요? 예. 아 괜찮아요. 저도. 아 감사합니다. 야. 예, 근데 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가실 거예요. 아 저 근데 이거는 확실히 또 소장님이 되게 오랜만에 하는 엄청난 규모의 그 전시라고 하시니까 엄청나지는 않고 한국에서 했었던 이주성한테 제일 크다. 아 근데 그래도 근데 워낙 외국에서 엄청난 걸 보셔서 그런 거고. 예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사는 예, 우리들은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에서 실제 이집트 유물을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아. 게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미라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꽤 인상적인 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KBS 미디어 예, 동아일보 예, KBS랑 동아일보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예. 네덜란드 국립 그 아까 말씀하신 라이덴 예,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자문하시면은 이거 3월까지 계속 뭐 이렇게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있나요? 한번 준비 과정에서 딱 끝났으면 안 하시나요? 지금 요즘에 좀 바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사실 제가 이거 침투부 이거 준비를 어저께 한 밤 10시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새벽 한 3, 4시까지 했는데 아, 나를 좀 잠을 못 주무셨겠네요. 조금 못 잤어요 오늘. 근데 이거 작업 때문에 사실 그렇고 그리고 아마 저 기간 중에도 이제 뭐 조금 이제 제가 뭘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제가 이제 같이 하는 행사 같은 것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박씨 씨가 되게 유행이네요. 박씨 씨. 박씨 씨가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다른 분들이. 예, 여러분들 그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전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회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사실은 약간 아, 몸풀기요. 몸풀기였고. 야,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아, 몸풀기만으로도 예, 너무 재밌는데. 예. 지금 무슨 벌써 1시간 와. 저희가 오늘 한 2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요. 1시간이 넘었네요. 20분 와, 되죠. 네, 전 30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아 그럼 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니 뭐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이집트 이야기를 해야죠. 네.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지금 현 시점의 이집트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이제 고대 이집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고대 이집트에 헬리콥터 우주선이 있었다. 아 이거 말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 벽화에 뭐 헬리콥터처럼 예. 생긴 게 있고 우주선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요. 아 예. 실제로 있어요. 예. 이제 보시면 근데 관련된 이렇게 이게 이 내용이 그 뭔가 좀 언론 기사 같은 형태를 통해서도 많이 재생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예. 뭔가. 갑자기 뭔가 새로운 발견이 네. 이루어진 것처럼 기사 형태로 뭔가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자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고대 문명을 다룰 때 예. 학자들이 있고 예. 이 학계 밖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조금 과감하고 진취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이게 사실 전문 용어가 있기는 해요. 예. 뭐 사이비 고고학자들. 근데 여기 부정적이네 좀 약간. 아니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이비는 스티븐 베라. 스티븐 베라 전문가님 지금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 디스하셨네 공식적으로. 아니 뭐 전 사적인 자리에서 디스를 많이 하지만 여기서는 좀 약간 뭐 아니 그런 주장하실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렇게 판단할 만한 분명한 근거는 좀 부족하다. 아,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 입장. 예, 반대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사이비 고고학이나 아니면 유사 역사학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뭐 사이비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예. 실제 여기서 사이비 고고학이라는 용어는 실제 하는 용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정통 계열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지금 애국 전문님 사이비 사이비 전문님 지금 뭐 스티븐 전문님. 지금 전문님이 누구냐면 김풍 작가님. 예. 이런 초자연적이고 이런 거 예.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사과학 좋아하시고. 궤도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궤도님은 오히려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지? 주제를 자꾸 던져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주제. 저도 사실은 이런 분들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쓴 책들 나오면 꼭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분들이 쓰신 책들 중에서 90년대 후반에 엄청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어요. 예. 그 신의 지문이라는 책인데 지문으로 열린다고 하나요? 신이 남겨놓은 지문이라고 이 문명들이 예. 신의 흔적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레이엄 행콕이라고 하는 그 기자 출신의 어떤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이후에도 책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신의 지문, 뭐 창세의 수호신, 신의 거울 뭐 하여튼 왜 뭐 하여튼 또 뭐였지 하여튼 되게 많아요. 절대 인간이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니요 이분은 그렇진 않고 이분은 그 초고대 문명설을 지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나 우주 이쪽은 아니고 한번 여기까지 갔다가 꺾였다. 예, 그게 남극에 있다. 남극 그 빙하 밑에 있어가지고 지금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거지. 실제로 거기 있었다. 나디아에 나오는 뭐 그런 비슷하죠. 예. 저 나디아 너무 좋아해서 사실. 예. 그 그레이엄 행콕 박사님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예. 기자님인가? 기자분.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서 요 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것 때문이거든요. 있네요. 저기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우주선. 조금 더 크게 좀 볼까요? 요거거든요. 여기 이제 있잖아요. 헬리콥터. 딱 헬리콥터가 있어요. 진짜 있죠. 헬리콥터. 있어요. 헬리콥터 요거. 있어요. 예, 헬리콥터잖아요. 유보트도 있어요. 유보트. 예, 요거는 저는 근데 요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네. 설이 몇 가지 있어요. 잠수함일 수도 있고. 예. 저는 탱크로 본 입장이에요. 탱크로. 예, 요거 앞에 여기 이게 있으니까. 예, 왜냐면 요거랑 비슷한 탱크 제가 알거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독일군이 이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찾아가지고 영국군 탱크. 영국군 탱크를. 요 우주선 있고. 하여튼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 헬리콥터가 있어요. 예. 저 헬리콥터가 저는 뭔지 어떤 걸 모델로 한 그림인지 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침착맨님도 예. 이제 벨 222라는 모델인데 요거거든요. 똑같다. 똑같죠.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일단 그 랜딩 기어가 삽입돼요. 여기 랜딩 기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랜딩 기어가 들어가는 모델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에어울프 아시지 않아요? 에어울프 저는 그 사실 기기 잘 안 좋아해가지고 드라마 봤어요. 네, 그 약간 이제 그 그죠 뭐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에어울프 미국 드라마인데 들어보기만 했어요. 80년대 미국에서 방영이 됐었고 한국에서는 아마 저도 정확한 연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80년대 후반에 아마 한국에서 방영이 됐을 거예요. MBC였던 것 같아요. 저는 봤어요. 보고서 막 학교 와가지고 애들이랑 막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에어울프에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초음속 헬기인데 초음속 헬기. 근데 그 초음속 헬기의 이름이 에어울프고 그 에어울프의 원 모델이 되었던 이 헬기가 이
벨 222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예. 근데 그 여기 아비도스 요요 그 부조에서도 예. 그 벨 222가 표현이 되어 있죠. 아. 예. 정확하게 확실히 들어가는 것과 랜딩 기어가 예. 완전 이제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 헬기 말고 요건 탱크로 보내네. 탱크인데 예. 탱크. 얘랑 비슷하게 생긴 이 탱크의 원 모델이 되었을 법한 탱크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오늘 요거예요. 아. 센츄리온 마크 5라고 하는 그 영국의 탱크인데 예.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포신이 되게 짧아요. 아, 예. 그리고 얘가 이제 공병 탱크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 앞에 이제요. 요 그 이게 불도저 같이 예. 여기다 각지기 표현이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요게 요거를 좀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포신이 짧고 예, 앞에 요, 예, 요, 네모나니까. 요거는 이제 일러스트고 요게 이제 실제 요 이제 마크 5 되게 저는 되게 좋아하는 멋있게 예, 저는 되게 좋아하는 탱크예요. 예. 이게 사실은 20세기 아마 중반 60년 50년대 후반 이렇게 처음 이제 그 나온 모델인데 이게 걸프전 때까지 쓰였어요. 소장님은 혹시 그 저런 그 군용 뭐 저 뭐지 뭐라고 그러죠 저거 뭐 기계나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밀떡. 예. 그러니까 예전에 20대 때는 조금 밀떡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예. 예. 업데이트 안 되고 옛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딴 걸 해야 되는 게 많아지니까 공부를 예. 못 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많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은 잘 모르는데 전직, 아무튼 전직. 예, 되게 좋아해요. 저 지금도 뭐 나오면 관심 있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그게 있어요. 막 실용성을 막 극한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되게 아름다워지는 맞아요. 게 있는데 거기서 주는 그게 미적인 그 요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진짜 얼마나 아름다워요, 솔직히. 예. 와, 약간 진짜 보면은 감동인데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예. 된 건데.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전차 모델이에요. 그 영국군들이 쓰는 거고 이게 근데 걸프전에서 몇 대가 날아갔어요. 공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눈물 흘리셨나요? 그때는 잘 몰랐죠. 아.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를 예. 계기로 결국엔 퇴역했어요. 예. 이 전차 모델 전체가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병 영국 공병대가 쓰는 거고 이제 여기 그 AVRE라고 돼 있는 요것도 요게 예. 이제 영국에서 쓰는 공병 전차 그 약어인데 예. 이게 Armored Vehicle of Royal Engineers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립 공병단을 위한 예. 그 무장 차량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이것도 뭐 바리에이션이 엄청 많겠죠. 많아요. 그러니까 요 센츄리온 모델 자체가 뭐 마크 뭐 완부터 해가지고 마크 에이신가까지 이게 많이 나왔고 또 이 마크 각각의 마크 숫자 붙은 거에서도 또 개별적인 파생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거를 좀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실 요 우주선은 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이 그 UFO 버거 같이 생긴. 네.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뭐 날개 꼬리 날개 같은 것도 달려 있고. 예. 예. 그래서 뭐 그냥 우주선이고 예. 그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얘가 좀 문제인데 예. 얘가 이제 약간 레이싱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예. 원 모델이 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요거 혹시 스타워즈 좋아하세요? 스타워즈 별로 안 좋아요. 아 거기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 1에 나오는 건가요? 에피소드 4에 나오는 랜드스피더. 아 랜드스피더. 네. 똑같이 생겼죠. 스타워즈도 좋아하시나 봐요? 스타워즈 좋아해요. 저 스타워즈 좋아해요. 이게 스타워즈랑 스타트랙이랑 이렇게 파 갈리는데 예. 전 스타트랙은 전혀 모르고 관심도 하나도 없는데 스타워즈는 엄청 좋아했어요. 그럼 듄도 좋아? 듄은 그러니까 듄은 옛날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설 보고 좋아했고 영화는 전 듄 이번에 나온 보지도 않았어요. 요거 나온대요 또. 또 나온대요. 네. 스타워즈는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최근에 나온 그 이제 에피소드 7, 8, 9 네. 혹시 보셨어요 다? 스타워즈는 4 봤고요. 이게 3 봤습니다. 그니까 시작과 끝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작한 그렇죠, 그렇죠. 순서대로. 예, 예. 보통 예, 이제 4, 5, 6, 1, 2, 3 맞아요. 까지만 생각하잖아요. 예, 7, 8, 그렇죠. 9 잘 안 쳐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4, 5, 6, 1, 2, 3까지는 엄청 좋아했는데 7 보고서 기대를 좀 했어요. 7은 괜찮았어요. 7은 괜찮아요. 근데
8. 8에서 좀 약간 이상한데? 9. 더 이상 나는 스타워즈 팬이 아니야. 아니야. 인정 안 해줘. 7, 89는 인정 안 해요. 89는 인정 못 해요. 아. 네. 그래서 사실 그때 89 보고 나서 스타워즈에 대한 약간의 그 팬심이 네.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아. 끝났다 진짜. 끝났다. 네. 그래서 그러면 10 안 나오겠네요?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아, 그래도. 예. 네. 나오지만 저는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트랜스포머도 이번에 나온다고 하던데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기대 안 되는 건가? 트랜스포머는 저는 2에서부터 이제 버렸어요. 계속,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또. 2에서 그거 아세요? 2에서 그 로봇들이 피라미드 다 부셔버릴 것 같아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아, 기분 나빴어요. 아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이집트 유적을 막대하면 괜히 괜히 기분 나빴다. 아니 그 2에 그 마티즈 나오는 거 그건가요? 아, 그 중에 마티즈 아닌가? 나왔나? 스파크 크리에이티브 아니,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툰가 같은 뭐 야, 모르겠어요. 맞아 맞아 마티즈 그, 예. 마티즈 두 쌍둥이 그 나와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마티즈 맞아, 하나랑 맞아.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해가지고 경차 듀오가 있어요. 아 그때 그 맞아. 아 근데 네. 그 문나이트도 피라 막 유적 부시면서 막 그래서 거다이맥스 해가지고 문나이트 별로 안 좋아. 아니 왜냐면 문나이트 제가 그 아마 교도님이랑 그 안될 과학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나이트 같은 작품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문나이트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안 봤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다 봤어요. 되게 약간 일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그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고대 이집트가 이제 그 이 대중문화 어떤 작품 속에서 사용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고증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뭐 고증 그쵸? 틀린 거 지적하는 거는 제 재미로 그냥 하는 거고 그건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문나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제 이 작품이 고대 이집트 문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차용해 가지고 이제 콘텐츠로 활용을 하는 작품인데 네. 고대 이집트 문화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캐치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마 나중에 미라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라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되게 여러 장면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신성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과정이에요. 물론 현대인들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좀 잔인하죠. 왜냐하면 이게 막 배 째가지고 내장 다 꺼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 현대인의 눈으로 잔인할 수 있지만 그건 고대 이집트인들이 하던 행위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적인 시각에서 그 미라 만드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문나이트를 보면 어디에 딱 가요 주인공이 되게 어두워요. 되게 뭔가 음산하고 뭔가 되게 잔인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던 것처럼 그 이 배경이 꾸며져 있는데 그게 미라를 만드는 그 작업대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라 만드는 작업 공간은 굉장히 신성한 공간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썼으면서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이 아니라 정말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호러블한 장소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문화적으로 조금 그 제작자들이 약간 오만한 상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막 보면서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됐는데 또 그런 시각으로도 바라보실 수도 있겠다. 또 뭐 주인공이 와가지고 막 그 어떤 이제 그 시신을 발견을 하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요한 사람 시신을 발견을 하는데 혹시 뭐 안 보신 분 아마 그 뜯어가지고 뜯죠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인공이 그 무슨 이집트 되게 덕후로 나오잖아요. 근데 덕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덕후가 아닌 거. 턱을 이렇게 봐서서 그렇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동묘 뭐 이런 아니 동묘가 아니고 그 어디지 그 신라 왕릉 그렇죠 와가지고 천마총 들어가서 맞아요 뜯고 이렇게 하면은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다. 되게 이제 무례한 행동이죠 사실. 그 무례한 행동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진다는 것 자체에서 이건 조금 좀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나이트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일단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 이미 그 딱 빈정 상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아.
그건 아니에요. 기분 이미 아니, 처음에는 되게, 처음에 엄청 저 좀 되게 재밌게 보려고 노력하면서 봤어. 아, 걔가 좀 안 맞았나 보다. 네. 아무튼 이 그 스타워즈 시리즈는 1, 2, 3, 4, 5, 6까지는 되게 재밌게 보셨던. 예. 7도 괜찮았는데 8, 9 조금 실망이었다. 아무튼 요거는 랜드스피더의 요 기회가 예. 딱 긴 게. 예. 요 에피소드 4 이게 첫 번째 작품이죠 사실. 첫 번째 작품에서 저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 오비안 케노비 그 당시에는 이제 벤 케노비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그 벤 케노비 이제 만나러 이제 가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거기 그 직박이 형 나오는데. 직박이가 그 누구죠? 그 소장님 7, 8년생이시죠? 아니요. 7, 7년생이죠? 아니요. 80이셨나? 아니, 아니요. 아니 왜 다 피해가. 아, 그 사이에 있나 보다. 예, 저 79. 아, 79시구나. 예, 아, 7, 8년생 그 마술 하시는 치과 의사님이거든요. 매직박이라고 그 닉네임 쓰시는데 거기에 그 있는데 나오는데 자바더헛. 아, 자바더헛 맞아요. 예, 예, 예. 자바더헛. 그러니까 자바더헛이 한솔로 그거 고용한.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나오죠 여기서. 아.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에피소드 4가 첫 번째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징된 게 전 버전에서는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되게 어색하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90년대 들어오면서 이걸 디지털적으로 한 번 더 그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걸 제가 극장에서 봤어요. 저도 그때 극장에서 봤어요. 아, 네, 저도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극장 가서 봤죠. 자바더헛 자연스러운 자바더헛. 예. 맞아 맞아.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레이싱카 네 개의 그 현대 혹은 미래적인 산물들이 네. 이 고대 이집트의 어떤 이 부조에 네. 그려져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이거는 근데 좀 약간 총 같기도 하고 레이싱카 거꾸로는 예 그러죠. 예, 총으로 볼 수도 있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낙타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상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띄어서 봐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좀 약간 이것도 좀 약간 눈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예. 아까 이제 앞서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근데 그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미래에서 고대 이집트로 가서 저런 식의 어떤 그림을 남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 그림이 그럼 어디 있냐? 이집트에서. 예. 여기 있어요. 그 요게 이제 그 아비도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세티 1세의 신전이거든요. 야, 이거 한남동 저택이라고 그냥 해도 뭐 믿겠는데요? 한남동 저택 스타일인데. 아 여기 진짜 여기만 이렇게 딱 여기 뒤에 그쵸. 여기만 딱 잘라서 올리면은 여기 이 돌만 안 나오게 딱 자르면은 강변북로 가다 보면 이런 집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대부분 다 이 신전을 본따가지고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집트의 신전이나 그리스의 신전 이런 어떤 그 유서 깊은 건축물들에서 영감을 얻은 건축가들이 이제 몇 천년 동안 계속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결과물로서 이제 현대의 중요한 건축물들이 또 만들어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멋있네요. 예. 근데 신전에 있는 예 여기서 근데 이 그 세티 1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만든 신전이에요. 예. 세티 1세는 다들 잘 아시는 그 람세스 2세의 네. 아버지인데. 아비도스라고 하는 곳에 만들었고 아비도스는 이집트 지도에서 뭐 이집트 중부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표시해놓은 데가 여기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아래 있네요. 예. 이집트는 여기까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점점 갔다고 하셨었나요? 그거는 아니고 이 지역은 이 아비도스는 종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 신화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신, 저승의 왕이에요. 그, 오시리스 신. 그 흩뿌리시는 분. 흩뿌리잖아요. 흩뿌린. 그 범람할 때 흩뿌리잖아요. 아닌가? 흩뿌린다? 그 람세스인가? 아 람세스. 아니 람세스가 아니고 파라오다 파라오. 아닌가? 아 그 파라오? 그 흩뿌리는 거인데 흩뿌리는 거. 흩뿌리는 거? 아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아, 지금 그래요?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 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저 아까 제가 드렸던 제요 아누비스가 사실 이 오시리스의 약간 그 쫄병이에요. 아 아누비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안내해서 데리고 가면은 오시리스가 심판해요. 아 예. 오시리스가 저승의 이제 대장인데 예. 그 오시리스 신의 숭배 중심지여서 예. 과거로부터 고대 이집트 문명 시대 내내 이제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는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메카 성지순례 하듯이 예. 이집트 사람들은 오시리스 신의 이제 성지에 이제 예. 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면 좋아. 왜냐면은 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죽고 나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여긴 그 거의 좀 약간 체험판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승에 죽고 나서 심판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잘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심판관인 이 오시리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 이제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또 이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봉헌물들을 많이 남겨요. 근데 예. 대부분의 보통 일반 귀족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워요. 예. 근데 파라오다 보니까 신전을 세운 거죠. 아, 예. 규모가 크게. 규모가 예. 크죠. 예. 그리고 저 신전 같은 경우는 저 세티 1세의 아비도스 신전 같은 경우는 지어진 시점은 대략 한 기원전 1200, 한 300년 조금 후, 한 기원전 1200, 한 80년? 아, 기원전 예. 1300년, 2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간 3300년 정도의 3300년 전에 세워진 예. 신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예. 그 시대에 지어진 신전들 가운데에서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아... 또 저 아비도스 신전은 이집트에서 지어진 모든 신전들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가 예. 뭐 굉장히 잘 남겨져 있고 보존 상태 좋고 그다음에 내부에 그 이제 장식되어 있는 부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예. 어떤 요거 이렇게 예. 이제 기둥들 천장들도 다 남겨져 있고요. 여기 신전 내부예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신기하네요. 남겨져 있죠. 예, 1300년 아니 3300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이런 거. 이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천장이 있고 여기 빛 들어온 창문이 있잖아요. 예. 요 창문도 실제로 고대 이집트 고대에 사용되는 창문이에요. 아, 저기로 이제 빛을 넣어 빛을 들어오게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빛이 필요하니 조명이 필요하니까 예. 창문을 항상 천장에다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놨고 그리고 이렇게 부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다 양각 부조고 채색도 상당히 많이 남겨져 있어요. 저거 얼굴 그 한 거는 그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기독교 얼굴만, 예. 예, 기독교인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신전은 예. 이제 되게 잘 만든 건물이다 보니까 예. 후대 사람들도 계속 쓰고 싶어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뭔가 저 이교도의 상징들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고 그래서 다 지우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이제 주요한 부분들만 좀 지워가지고 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싫어한다는 티를만 내는 정도로 그러니까 했나봐요. 일단 기독교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들 이 정도만 해도 아 인정 못해라고 이제 하니까 여기는 아예 다 파버려요. 예. 여기 이거 이제 좀 너무 이렇게 그 무릎 꿇고 있어서 아니 조그만하니까 아, 조그만해서 다 파고 예. 여기는 다 못 그리고 파버려. 이게 낮으니까 예. 낮은 데 있으면은 타기 쉽잖아요. 예. 높은 데 있는 걸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요것뿐만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의 다른 신전들을 봐도 이제 신전이 더 높으면 아래쪽만 부셔져 있어요. 아 팠다 위에 거는 그냥 부셨다 치고. 네, 위에 거는 건들지도 않고 부셨다 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현실적으로 아무리 뭐 그 신앙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저것만 맨날 부시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부시고 적당히 쓰고. 뭐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답죠. 채색도 되게 잘 남겨져 있고. 네. 예. 아 이런 거 다시 칠해야 되나 싶네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이건 사실 이제 그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채색은 이 상태로 남겨놓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집트에서는 저 채색도 되게 많이 복원하고 있어요. 여러 신전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칠하잖아요. 단청 막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파라오고 요게 예. 이시스 여신이거든요. 아 그냥 파라오랑 이시스 여신을 그냥 얼굴을 그냥 뭉겨놨네요. 그냥.
파라오가 이시스 여신한테 이제 요 그 제드의 기둥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상징물을 바치는 장면인데. 어, 예. 근데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그 이 여신이랑 파라오 피부 색깔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 그 파라오는 이제 약간 붉은색, 좀 진한 예. 붉은색이고 이 여신은 좀 노란색, 조금 이제 밝은 색깔로 칠해지는데. 예. 그 이집트 미술에서 이제 여성과 남성을 그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피부를 칠해요. 남성들은 언제나 붉거나 조금 진한 색깔로 피부를 칠하고 예. 여성들은 좀 하얗고 밝은 색깔로 피부를 칠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부색만 봐도 성별을 구분할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다 부셔지고 예. 여기만 남겨져 있다고 치면 여기만 손 부분만 예. 그래도 추정할 수 있죠. 아. 색깔이 다르니까 얼굴을 다 뭉개도 예, 여기만 남겨져 있어도 추정할 수가 있죠. 요거는 좀 약간 고대 병기같이 생겼는데 여기 뒤에도 있고 나중에 나와요. 레일건같이 생겼는데 예, 나중에 그 전기장치로 등장합니다. 아... 나중에 그건 또 보여드릴게요. 다 나오네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돼 있고 또 이제 요거는 지성소. 그러니까 원래 그 신을 모시던 공간인데 예. 이 아비도스 세티 1세 신전에는 지성소가 7개 있어요. 보통의 신전들은 신을 한 명만 모시거든요. 예. 근데 이 신전은 이집트의 주요한 신들을 그냥 다 모셔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아멘, 푸타, 라, 그 다음에 세티 1세 본인. 예. 신격화된 파라오. 그래서 7명의 어떤 신격을 이제 모시는 그런 지성소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요거는 이제 이시스 여신의 지성소이고 또 이 신전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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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자료가 하나 기록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집트 신전들은 다 이제 벽면을 장식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벽면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문자들이 쓰여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자들이 사실은 다 중요한 기록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데 쓰여져 있는 문자들은 대부분 이제 파라오가 신한테 뭔가를 바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약간 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 신전에는 그런 종교적인 내용 말고 역사적인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남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오 디아블로 그 참 뭐하는 것 같아. 여기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타원형들이 되게 많죠. 타원형 예 타원형들이 많은데 그 이게 카르투시라고 한 프레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형식인데. 역대 파라오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써놨어요. 아 이거는 이게 인간 종특인가 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쭉 해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이 현 시점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과거랑 연결지으로 노력들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게 세티 1세도 자기가 이제 파라오니까 자기의 파라오의 왕권의 정당성을 과거 파라오로 역임했던 선조들과 자기를 연결지음으로써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티 1세가 인정하는 파라오들의 이름 한 70몇 명이 쭉 써여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료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 이집트 학자들이 파라오의 어떤 그 파라오의 그 순서라든가 파라오의 이름 자체를 예.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물론 생략된 파라오들도 있어요. 아 중간에 그 안판 예 이게 중간에 아니 그 중간에 이제 그냥 빼버리는 거 그러니까 없었다고 간주하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파라오들은 없었다고 이제 뭐 연상군 같이 맞아요 예예 예, 맞아요 정확합니다. 당시에 파라오로 했는데 나중에 후세 마음에 안 들어 안 늘려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 이제 진짜 적절한 그 예를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그러니까 이 세티 1세는 이제 19왕조 시대 파라오인데 18왕조 시대 때 그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거든요. 예. 종교 개혁을 했던 파라오인데 저번에 그 설명해 주셨던 예, 예, 아케나텐. 예, 예. 네. 그 예, 관통맨. 예. 오늘도 관통맨 대단하신데. 예. 아케나텐. 예, 아케나텐 근데 이제 그 아케나텐은 이집트 전통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파라오들의 입장에서는 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저 새끼는 예.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 존재 자체가 그냥 지워버려요. 역사 속에서 다 이집트를 망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케나텐부터 아케나텐 그 스멘카라 네페루 아텀 그 다음에
투탕카멘, 아이 이 다섯 명 정도의 파라오를 다 지워버려요. 아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예. 싹 다 없애버리고 잃어버린 30년. 예, 그러니까 아메로테프 3세랑 그다음에 그 뒤에 오는 이제 그 아이 다음에 오는 호렘헤브를 예. 딱 연결시켜 버려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없애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또 18왕조 그 이전에 있었던 하셉수트,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여성 파라오가 있는데 예. 이 사람도 인정 안 해요. 아, 기수열의 같은 거네요. 그래서 빼버려요. 잔인하다, 다. 잔인하네. 예. 근데 그 뭐 그 말고도 이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예. 뭐 이제 구왕국 시대니까 이 세트 1세로부터 거의 한 1200~1300년 정도 이전 시대의 파라오들의 이름도 쓰여 피라미드 막 짓던 파라오들의 이름도 다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파라오라고 하는 이제 메네스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는데 예. 이 메네스의 이름도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뭐 현대학자들은 도움이 되는 사료이고 예. 또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이집트 이 왕실에서는 네. 과거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거의 1000년 뭐 1500년 정도 전까지도 그 연대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그러면은 처음에 팔 때 파고 여기는 비어 있었겠네요. 하나하나 붙였겠네요. 아닌가? 아니 요거는 요런 거는 그냥 돌을 다 쌓고 돌 파는 거야, 돌을. 돌을 파 그러니까 이제 네. 붙이는 게 아니라 돌을 이제 다 벽을 세우고 네. 벽을 깎아내는 거죠. 파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민자였겠네요, 처음엔. 처음 민자죠. 예. 아, 그러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해야 되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단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가장 아래쪽에는 네. 세트 1세 자기 이름만 쫙 써 있어요. 예. 그리고 요 두 줄이 세트 1세 이전 시대 예, 이미 이게 예. 적을 때 이미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있었던 파라오들의 이름을 써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 조선 시대로 예를 들자면 그 이제 고종이 앞에서부터 태조 때부터 태조 그다음에 태정 태세 문단세 쭉쭉쭉 다 써가지고 자기 전까지 그죠 써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이성계 위에 한 3명 정도 3명 정도 집어 넣잖아요. 이렇게 삼국지에도 그 예, 위에 맞아요. 조조까지 예. 이게 예. 추존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아비도스 왕명표라고 불러요. 아비도스 킹 리스트라고 부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자료가 이 신전에 있어요. 아까 그 헬리콥터도 그려져 있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사람 두 명이 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길쭉한 네. 있죠. 이게 요 장면이에요. 야, 예, 여기 여기 이름 쓰여져 있죠. 이게 매니. 여기 테티 여기 매니가 이제 메네스 첫 번째 파라오 이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쭉 써여져 있어요. 그다음 이 아래쪽에 이제 점점 복잡해진대요 아래로 갈수록. 근데 이 두 번째 가장 아래 줄은 전부 다 세트 1세 이름이에요. 세트 1세의 주기명이랑 출생명. 요게 출생명 주기명. 아 정보예요 이게 다.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 써놔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세트 1세 파라오 본인이고 그다음에 요건 람세스 2세예요. 그러니까 왕자 시절의 람세스. 왕자 시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파라오고 얘는 왕자인데 여기서 이 람세스를 보면 여기 람세스 이름이 쓰여져 있거든요. 예. 라메세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람세스는 지금은 파라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 이제 타원형 틀은 예. 그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데만 사용이 되거든요. 아. 람세스는 파라오가 아니기 때문에 틀이 없네요. 틀이 없어요. 나중에 파라오가 되면 여기다가 이제 틀을 쓰죠. 아. 예. 그리고 람세스는 지금은 이제 소년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뭐 왕자니까 그 여기서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따고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 예. 머리로 댕기처럼 이렇게 따고 있어요. 예. 여기 약간 꼬여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머리 한쪽을 딴 걸 표현한 건데 예. 그 이집트 미술에서 머리를 한쪽으로 딴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네. 그 사람은 그냥 소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이제 젊은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제 어리다는 성인자.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상류층 남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상류층 남성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머리 한쪽을 따고 있거든. 혹은 더불어서 손가락을 입에다가 넣고 있는 장면으로도 묘사가 돼요. 네. 얼라다. 예, 얼라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헬리콥터와 우주선이 연결이 되는지가 자, 궁금한데요. 헬리콥터 우주선은 이신전에 요 부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열주실인데 여기가 이제 신전 처음 입구가 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들어오는데 요 기둥도 열주들이 쫙 그 놓여져 있고 여기 대들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확대를 하면 요 부분이고 예. 여기가 이제 여기죠. 아.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야, 이거 어떻게 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있는 들보 위에 이렇게 기록을 그려놓은 건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아까 그 나왔던 네, 그거죠. 네. 헬리콥터 그러니까 진짜 헬리콥터 탱크 우주선 뭐 스포츠카로 보이지만 네. 사실 간단해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네. 네, 문자예요. 문자인데 기존에 있는 문자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문자인데 그 문자가 주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에서는 이제 보통 저런 그 소위 말하는 상형 문자를 이제 기록을 할 때 예. 돌에다가 파가지고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 돌에다가 이제 파서 기록을 했어요, 문자를. 예. 근데 그 문자를 지우고 싶어요. 다른 걸 쓰고 싶거나 혹은 잘못 썼어. 예. 그러면 그 판대를 이제 판대다가 이렇게 회치를 해가지고 다 예. 메꾼 다음에 말려서 아. 다시 파요. 예. 그래서 다시 팠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 회를 넣던 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두 개의 문자가 겹쳐진 건데. 아. 근데 그게 우연히 이제 이런 헬리콥터나 뭐 이런 탱크나 우주선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된 거죠. 아, 재활용을 해서 그 여기 잘못 쓴 거 다시 재활용했다가.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를 예.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조금 뭐 생각해야겠지만 아 이거 겹쳐져 있네 여기 보시면 딱 겹쳐진 게 보이거든요. 예. 요 글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딱 보여요. 요거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겹쳐진 게 너무 잘 보여요. 글자를 알고 있으면. 예. 근데 이집트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 와서 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의 틀만을 사용해서 네. 저걸 바라보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건 헬리콥터네. 헬리콥터야. 예. 라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들의 논리를 이제 펼쳐 나간 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 어떤 사료나 혹은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인식의 어떤 프레임을 전적으로 이제 뭐 벗어나서 뭔가 바라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그 문자가 쓰여지거나 그 그림이 그려지거나 그 도상이 사용된 그 시대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이제 이거 헬리콥터나 탱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마음대로 문자도 모르면서 이제 문자도 모르면서 예. 그래서 여기에는 요 두 개의 문장이 겹쳐져 있어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신전의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신전은 원래 세티 1세가 지은 신전인데 예. 세티 1세가 신전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람세스 2세가 이제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다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람세스 2세가 완성을 한 거죠. 예. 이어받아서 예. 자기 아버지 건물이니까. 예. 근데 이 람세스 2세는 또 성격이 좀 특이한 분이어서 자기 아버지가 지은 신전이지만 자기가 이제 이어서 지었으니까 자기가 지은 부분을 또 자기 마음대로 막 꾸며요. 네. 그래서 뭔가 아버지가 원래 썼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네.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아, 나는 그럼 이렇게 바꿀래 라고 아. 해서 그 쓰여져 있는 문장을 다 이제요 지우고 이제 새롭게 그 문자를 이제 새긴 거죠. 아. 그래서 원래는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그 데르 페세트 페세제트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요만큼이 그 데르 요거는 이제 제압하다 예. 라는 동사고 요게 이제 활 모양 글자인데 예. 요게 이제요 그 페세트라는 글자예요. 예. 여기까지 페세트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뒤에 이제 그 짝대기 9개가 있잖아요. 예. 이 구라는 뜻인데
요거를 이제 페세제트라고 읽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홉 개의 활이란 뜻이고 요거 제압하다. 그러니까 아홉 개의 활을 제압하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 아홉 개의 활이라는 표현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적들을 의미하는 네.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홉 개의 활을 이집트의 적들을 제압하다. 뭐 파라오가 제압했다라는 의미겠죠. 네. 앞에 저거 뭐가 써 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람세스 2세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거 지워. 난 다른 문장 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손 모양 보이고 요 이렇게 타원형 요, 예. 눈, 여기 입 모양 글자인데 여기 보이시죠 요거? 예, 보여요. 보이고 여기 이제 팔 요. 예. 팔 모양 뭐 이렇게 지구 어, 막 짝, 짧은 막 짝대기 작대기를 지고 있는 요 팔 모양 보이고 예. 여기 활. 활 보이죠? 활. 예. 그러니까 이게 요게 그 프로펠러가 아니라 사실은 요게 글자인 거예요. 요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짝대기 보이시죠? 예. 요거 요거 보이시고. 아홉 개 짝대기랑.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 문장이 쓰여져 있었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람세스 2세가 다 이제 메꾼 다음에 네. 새롭게 이제 팠어요. 아. 여기 이제 메키, 케메트, 우아프, 케수트. 케수트. 그러니까 뭐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지키고 외국을 쳐부순다. 그러니까 요게 메키라는 글자가 뭐 마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어, 요 요게 이제 무엇을 지키다라는 동사고 요 뒤에 쓰여져 있는 요게 케메트라는 단어인데 요게 이집트를 의미해요. 원래의 뜻은 검은 땅이라는 뜻인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이 살던 지역, 자기들이 살던 나라를 이제 검은 땅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검은색이 되게 좋은 색이거든요. 비옥하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흙이 이제 그 양분이 많은 토양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집트 자기들이 살던 곳을 이제 케메트라고 검은 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검은 땅을 지킨다. 그 다음에 요 우아프 여기까지 요 팔 있는데까지가 우아프라고 우아프라고 이제 발음이 쓰여져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요 앞에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이제 한정사 결정 문자인데 어, 요게 이제 무엇을 무찌르다 처부수다라는 동사예요. 비슷해요. 요 폐쇄 요 내르랑 비슷한 의미인데 예. 어쨌건 뭐 다른 동사고 어쨌건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요게 봉오리가 세 개 있는 모양의 글자. 요 글자는 원래는 그냥 캐세트 혹은 캐스트라고 읽을 수 있는 글자인데 외국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집트에서는 세 개가 있네요. 예, 똑같은 문자를 세 개를 쓰면은 그게 복수형이에요. 어, 예. 그래서 중간에 우를 넣어서 캐스트라고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땅들, 그러니까 외국의 여러 나라들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이제 어, 외국이라고 단수로 쓰긴 했는데 아무튼 그 외국을 쳐부순다. 요렇게 문장을 바꿔서 쓴 거예요. 확실히 겹쳐 있네요. 겹쳐 있죠. 보이시죠? 이제 요거 예, 요거 보니까 보여요. 예, 보이죠. 예. 세 개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 요것도 보시면 팔에다가 요 팔 모양 글자를 이제 덧붙인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세 개 짝대기에다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봉오리 세 개 있는 글자 또 보이시죠? 이렇게. 예. 여기 요 요거 요. 뱀하고 동그라미 예, 보이고 요거 보이고. 요것도 예, 요 팔 다 예, 보이시죠, 이제. 여기 팔 여기 두 개 들어간 게 여기 팔 여기 팔 예, 새가 이렇게 예. 겹쳐 있고 다리가 있고 뱀이 있고 동그랭이가 있고 예. 세 개 세 개 세 개 예. 그러니까 이게 새랑 팔 두 개가 요 활하고 겹쳐지면서 예. 그러니까 우연히 절묘하게 예. 진짜 우연히 그리고 요거 이제 요것도 탱크도 요 손 모양 글자랑 요렇게 요거 이렇게 다리미랑 예, 만나서 깎여져 있는 글자 이렇게 아. 만나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된 거고 얘 우주선도 요 요거랑 요 손 요 아래쪽 요거 이렇게 여기 요 끝에 요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예, 예.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문자를 읽을 수 있으면 예.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모습인데 이제 문자를 모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집트에서는 돌을 또 다시 재활용을 네, 하기 힘드니까. 네, 그렇죠. 돌을 저걸 다시 다 빼낸 다음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회를 칠한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치고 했었습니다. 일종의 인테리어를 바꾼 건데. 네. 이제 세월이 지나면 떨어지고 이렇게 우연히. 네. 근데 요거는 뭐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헬리콥터는 네.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아, 이 두 개의 합작으로. 예. 요건 좀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게 어떤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다른 건 제가 그냥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에어울프도 찾아가지고 말씀드렸죠. 랜딩 기어 들어가는 것도. 예. 그래서 아니 저 되게 좋아하는 예. 좋아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는 좀 아까운데요. 그 부자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람세스 2세와 세티 1세가 합작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예. 아무튼 요거는 문자를 알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예. 무지에서 오는 뭐 그런 거였다. 예,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나 저 특히 말씀하신 헬리콥터가 너무나 분명하게 헬리콥터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예. 헬리콥터를 좀 쳐주는 것도 그러니까 실제 이걸 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든 것들도 있어요. 되게 많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헬리콥터로 설명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이렇게 그 미국의 이제 주요한 다큐멘터리 만드는 채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채널에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니까 정말 그렇게 이제 믿고. 한번 믿어지면 그 어떤 자료가 굉장히 그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재생산이 계속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뭐 검색을 하면 뭐 아비도스 헬리콥터 치면은 실제로 저거를 헬리콥터라고 믿는 분들의 어떤 그 이제 그 글이나 어떤 자료들도 계속 나와요. 꽤 나와요. 지금 여기 활이 이렇게 곡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지금 곡률이 이렇게 여기서 팍 꺾이잖아요. 이게 사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 이게 제가 지금 요 밑에 여기다가 예. 그 쓴 요 문자들은 이제 예.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들이 대부분 다 지금 유니코드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제 디지털라이징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집트 실제로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하던 저 팔대는 예. 꼭 그 표준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거든요. 아, 이렇게 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 꺾기 급하게 꺾이고 예. 이렇게 급하게 꺾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 어쩌면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요거 요 팔 요 요 예. 요게 뒷부분을 파다가 이렇게 파진 아... 걸 수도 있어요. 뭐 여기는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띄어쓰기가 한 요 정도로 해서 꺾여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헬리콥터를 해주시죠.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의 별명이 아비도스 헬리콥터예요. 아비도스 아, 헬리콥터.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비도스다 보니까 아비도스 헬리콥터. 예.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비도스. 어, 요거 되게 재밌네요. 예. 요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요 옆쪽에 벌도 있어요. 벌. 네, 요거는 아이고 잠시만요. 예, 벌 있죠. 예.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여기 이제 요걸로 보시죠. 여기 이제 요거랑 요거랑 섞 합해가지고 예. 네수트 비티라고 있는데 네수트 비티. 예, 네수트는 상이집트의 왕. 비티 벌 모양 글자는 이제 하이집 비티라 그래서 이제 하이집트의 왕을 뜻해요. 그러니까 상하 이집트의 왕 네수트 비티라고 하면은 이제 파라오의 이름 앞에 붙는 그 이제 칭호 중에 하나예요. 파라오의 즉위명 앞에 붙는 칭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요 그 원 아래쪽 잘라놓은 글자 요거는 내부 내부라고 있는데 네. 뜻은 주인. 주인. 그리고 요 아래 짝대기, 예. 짝대기 두 개 있죠. 젓가락. 요거는 요거 하나 있으면은 예. 타라고 있고요. 타. 타. 근데 타는 땅이란 뜻이에요. 예. 근데 두 개가 쓰여져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타타라고 읽는 게 아니라 타타는 아니고 이집트어에는 그 쌍수형 어미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형 어미는 알아요. 예. 영어의 복수형 어미. 복수형 어미. S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뭐 명사에다 S 붙이면 복수가 되잖아요. 예. 고대 이집트어에서도 복수형 어미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어는 W예요. 그래서 W. 우가 붙으면 오. 이제 복수형이 되는데 웃다? 이집트어에는 근데 만약에 얘를 그러니까 얘가 세 개 쓰여져 있으면 타우라고 읽으면 돼요. 예. 세 개 쓰면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 개가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어에는 복수형 아. 어미 말고 쌍수형 어미라는 게 있어요. 예. 쌍수형 어미는 위예요. 위. 그래서 저거는 타위라고 읽어야 돼요. 타위. 타위. 그래서 내부 타위 하면은 이제 두 땅의 주인이 되는데 그 두 땅의 주인이라는 표현 역시도 파라오의 이름 앞에 붙는 이름 중에서도 즉위명 앞에 붙는 칭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수트 비티, 내부 타위 그리고 파라오 이름이 나와요. 이게 쳤네요. 이게 예. 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파라오의 이름도 지금 겹쳐져 있어요. 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그
개명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세트 1세 이름이랑 람세스 2세 이름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마트라라고 원래 쓰여져 맨마트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래 네. 이게 이제 세트 1세의 주기명인데 맨마트라 쓰여져 있는데 그 람세스 2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거 바꿨으니까 아버지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 써놨어요. 좀 약간 그 페륜 아니에요? 페륜이에요. 근데 람세스 2세는 약간 좀 약간 자기 잘난 맛에 살았나요? 네.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 저로 치면 이재용 써있는 거 완전 페륜인데요. 이재용 지우고 이병건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게 람세스 2세 우세르 마트라 세테펜라라고 이제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분명하게 보여요. 사실. 요 글자만 알면. 예. 예. 그렇습니다. 겹쳐 있었구나. 여기는 좀 확실히 재활용을 확실히 좀 한 구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리다가 더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신전 자체가 이제 그 이제 세트 1세가 짓다가 람세스 2세가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신전의 이제 안쪽은 네. 세트 1세 때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네. 근데 바깥쪽은 람세스 2세 때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깥쪽에 해당되는 공간이고 이게 신전의 안쪽 공간과 바깥쪽 공간의 퀄리티 차이가 있어요. 세트 1세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다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교하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람세스 2세는 성격상 급해요. 좀 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많이 크게 그러니까 모토예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요. 양적으로. 람세스 2세가 이집트에 나중에 혹시 가시면은 여러 유적지들을 보실 텐데 그 유적지에 가면 람세스 2세는 언제나 있어요. 다 껴 있어요. 그러니까 5만 군데 5만 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엄청 과실했네요. 심지어는 이제 그 자기 선조들이 만든 것들도 그 선조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 써 놓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람세스 좀 약간 선 넘네요, 자꾸. 선 많이 넘네요. 선 넘어. 심지어는 그 신들하고도 맞먹으려고 해요. 최고의 지위의 신들하고도. 그러니까 뭐. 예.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다른 좀 약간 되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싫어했을 텐데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말을 못했나?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람세스 2세 자체도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6년 동안 왕에 있었으니까. 90살 넘어서까지 살았고 요것도 좀 막 바꾼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좀 요거는 분명하진 않아요. 예,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워진 걸 수도 있고 나중에 후대에 여기 예.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이거 예, 똑같죠. 여기 보이시죠? 네. 예. 그다음에 저기 저 앞에 보이는 벌도 보이시죠? 벌도 벌하고 있네요. 예. 저, 벌하고 요거 그게 이제 풀 모양 글자인데 풀. 예. 예. 똑같아요. 요게 여기로 들어갔네요. 예. 그리고 예. 요게 요거고. 예, 맞아요. 그럼 이거 바꿨으면 이것도 바꿨겠네요, 거의. 바꿨을 수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역시 예. 그림을 그리시니까 딱 눈썰미가 너무 좋으셔서 예 그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몇 시야? 좀 예. 쉬어갈까요? 그러실까요? 예, 예.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근데 계속 가는 1시간 뭐 조금 더 하죠. 조금만 더 하시고 예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준비해온 거야 3분의 1 정도밖에 못 하긴 했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10시부터 4시까지 하셨는데 6시간 준비하신 게 이렇게 분량이 많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브라질 대기방이 되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쉬고 일단 좀 쉬고 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돌아오시죠. 예, 그러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캠 바꾸겠습니다. 예. 아, 예. 예, 하고 왔습니다. 야. 예, 잘 쉬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저 네. 아누비스 드릴 때 깜빡했는데 네. 몇 개 좀 제가 드릴 게 몇 개 더 있어요. 아. 몇 개 더 가져온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잠깐 제가 혹시 맥주 좋아하세요?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아 맥주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그렇게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요거를 아. 요 이집트 맥주인데 예. 요 그 사카라라는 사카라. 예.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 계단식 피라미드가 예. 요 엠블럼이고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는 지역 지명이 사카라거든요. 예. 그 지명을 딴 맥주예요. 아. 그리고 이 맥주는 되게 괜찮아요. 이게 게다가 보시면 알코올이 10% 들어가 있는 약간 그 알코올이 강한 맥주인데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10%. 사실 구할 수 없는 맥주고. 아, 잘 먹겠습니다. 제가 몇 개 갖고 왔어요. 이집트 갔다 오면서. 그러면은 이 월드컵 그 오늘 괜찮죠? 4시에 볼 때 마시면 되겠네요. 예,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집트스 프리미엄 퀄리티 비어. 예, 이집트 맥주가 이제 사카라랑 스텔라 두 종류가 나오는데 예. 사카라가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고급 맥주. 아~ 근데 괜찮 이거 진짜 괜찮아요 맛이.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괜찮습니다. 저 겁이 나는데요. 이걸 먹고 예. 다른 맥주가 만족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아~ 근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되게. 사카라. 예,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엄청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 그러시겠죠. 아, 사카레데스. 예, 예.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책인데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제가 감수한 책이에요. 아. 그래서 감수한 책이 진짜 엊그저께 나왔어요. 와. 그래서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예.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이집트 책인데 예. 그 원 저자가 일본 분인데 되게 유명한 이집트 학자시고요. 곤도지로. 예, 곤도지로 마세다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아... 예,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감수자로요. 예, 예, 제가 이제 꽤 꼼꼼하게 봤어요. 그래도 감수를. 요거를 한번 읽어주시죠. 자기소개. 아, 알겠습니다. 아니 뭐 나중에 예, 아니 뭐 예,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가지고 보시면 돼요. 옴기니보다 더 길어요. 아, 예. 감수자 광민수 이집트 고고학자. 현재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예, 됐습니다. 안양 대학교에서 예, 예. 문화 인류학을 전공했고 예. 이후 런던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각각 고고학과 이집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더럼 대학교에서 이집트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예.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본 투트모스 3세의 과거 인식과 개인 정체성, 신왕국 이집트의 누비아 식민화와 신전 도시 등의 논문을 썼으며 뜯어 네, 뭐, 보니까 예 그리고 여기 2022년 예. 11월부터 시작된 요거까지 딱 들어갔어요. 예, 요거는 제가 넣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여기 출판사 측에 예, 학술자문까지 하신 예, 거. 그래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집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 쉽게 이해하시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일러스트가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네요. 예. 진짜 그림책이네요. 예, 그림책입니다. 아주 좋네요. 좋은 책이에요. 예. 쉽게 보실 수 있는 글반 그림반. 예. 아, 잘 보겠습니다. 예. 선물만 괜찮다. 예. 저 요것도 다시. 야, 요것도 드리려고 바꾼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기념으로 쓰시라고. 나중에 이집트 가셔가지고 박씨 그래. 쓰시면 예. 박씨를 이걸 받고 박씨 씨까지 제가 받으면 안 되는데 박씨 씨. 괜찮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 사실 오늘 알았는데 생일이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생 예. 이거 그럼 생일 그걸로. 생일. 생일 선물 1,000원 고맙습니다. 예. 생일 박씨 씨. 아, 근데 오늘 그 뭐 생일 특별한 일정 없으신가요? 사실 잘 안 챙겨요 저는 생일. 예. 근데 또 너무 제가 또 호들갑떨면서 아 생일 막 안 합니다 이러면은 또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 그 제가 아까 이제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 침투부 카페를 들어갔는데 예. 아주 생일 축하글로 다 도배가 돼 있어서 예. 예. 그래서 그 치마 제가 가입했어요. 아 그럼 제가 그 체크 하나 해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알려주시면 예, 가입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너무 많은데. 그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생일이시니까 또 아니 뭐 제가 그냥 뭐 딱히 왜냐면 제가 오늘 가져온 걸 생일 선물로 가져온 건 아니고
어, 아, 제가 하나로 주시나 보다. 아니 하나 아니고 제가 그 그냥 뭐 하나 이집트 고대 이집트어로 네. 생일 축하를 써 드릴게요. 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제가 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어 그래서 아 이집트 이집트 약간 문자 쓰려면 그림 잘 그려야겠어요. 근데 이게 또 쓰다 보면 또 네. 이게 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비율을 잘못해서 지금 잠깐만 씨 이게 아니 다시 쓸게요. 아 다시요. 아니 이게 가로 주세요. 그것도 아니 가로로 써야겠어. 이게 너무 짧아. 이게 어 예 제가 메시트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력서도 아무도 모르니까 상력 쓰셔도 된다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 저 침착맨 주호민 작가님이 침착맨 문명 광고에서 피라미드 훔쳐감 어디서요? 문명 저 문명 광고에서 피라미드 훔쳐갈 수 있어요. 어떡하죠? 혼나야죠 뭐. 아 그래. 지금 생각났네요. 아 못 깨요 한번. 그 뭐 요즘에 그 이렇게 옷 이렇게 입고 나오신 그 광고 약간 그 아 그건 예능이고요. 예. 그 탐험가 복장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나오신 거. 예. 그래서 복장. 우리나라로 가져갔어요. 랜드마크. 잠깐만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렇게 하면 대충 될 것 같아요. 뭐, 야, 예, 그 발음은 어 저기 테두리를 쳐주신 거예요? 네, 왕으로. 와, 파라오의 저주 걸리는 거 아니에요? 파라오의 저주도 사실 오늘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오늘 아, 하려다가 아, 예. 대충 뭐 이렇게. 아. 아 새가 엄청 많네요. 새가 예, 새가 네 마리. 새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앞에 보는 새, 옆에 보는 새. 예, 되게 종류가 수십 마리예요. 아 오늘이 날짜가 5일이죠. 12월. 예. 코팅해야겠다. 즉석에서 써드리는 거여서. 자 야, 글씨가 너무. 예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여자 쪼져서 들어가죠. 자,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예, 이거 또 옥스퍼드 아닙니까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원래 파는 거예요. 야, 네, 옥스퍼드. 그냥 서울에서 그냥 서울에서 예. 파는 옥스퍼드 예. 그 메모지에다. 예, 예.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조금 뒤로 보시면 됐다. 예. 야, 글씨 너무 잘 쓰세요. 예. 옆에 보는 새가 있고 앞에 보는 새가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예. 지금 여기에 들어간 새 종류는 두 종류인데 예. 독수리 계통의 새 한 마리랑 올빼미 계통의 새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올빼미 계통의 새는 이제 M 발음이 나고요. 예. 독수리 계통의 새는 이제 아 발음이 나요. 오. 그래서 이게 발음을 읽어 보면은 뭐 메시트 침착맨, 예. 침착맨 그다음에 네페르라고 아. 되어 있는데 예. 메시트는 이제 탄생이란 뜻이고 예. 그러니까 침착맨의 탄생이라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네페르는 이제 뭐 아름다운, 멋있는, 좋은 이런 뜻이니까 뭐 이제 그 아. 즐거운 침착맨의 생일 뭐 이런 대충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이라고 써 있는 게 A예요? 어디 아래 아 예예 예. 그러니까 거기 발음 기호인데 예예 아 발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친가 봐요. 어 저게 T 아래에다가 선 근 건데 저게 CH 발음 보통 나는 발음 기호입니다. 야, 그래서 예 하라고 가지고 별건 아니지만 생일 축하 선물로 아. 예. 예. 돈까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 그 스태프분들한테 들었는데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원구 그분 아 맞아요 예, 그분 그 인정하셨다고 어 맞아요 예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같이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그 침 하하에 올리셨더라고요. 요거 예, 예, 예. 여기 헐 무치 내군 민수님 그거 저요 끼야홋 예 그 제가 그 예전에 그 노원구 아마 불암도서관인가에서 예 그 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아, 노원구에 불암산 있거든요 예 그때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아 이름이 파라오예요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바꾸라고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정합니다. 파라오. 파라오 짭이라고 하죠. 파라오 짭. 파라오 짭으로 바꾸세요. 예. 성불합니다. 끼야호. 야 이렇게 또 적어주셨어요. 예, 예. 제가 해드린 사인도 7월 달이었군요. 야. 7월 달. 엄청 더울 때였는데 진짜. 어, 좀 약간 외국식으로 하셨네요. 어, 예. 저는 일을 먼저 쓰고 월 연을 씁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격적이라 몸이 막 떨려요. 오케이요. 손님들. 장례식 때 생전 고인의 개쩌는 순간으로 틀어달라고 할게요. 야, 두아 네페르 에넥도 쓰셨네. 예. 두아 네페르 에넥. 아, 두아 네페르. 예. 야, 아주 딱 이렇게 진짜 딱 인정을 해주실 줄은 전혀 예.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난 침착맨님 팬이시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보시니까 예. 야, 이거 신기하네요. 야, 즐거운 경험입니다, 저도. 그 사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뭐 예. 오늘 아마 뭐 준비한 거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준비를 하면서 그 제가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예. 그 이제 그 불특정 다수에게 여쭤봤어요. 뭐 이집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라. 예. 그래서 그 댓글들을 이제 보고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궁금해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예,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거나, 뭐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 진짜 빠르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답변을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구역을 만드는 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죠. 자치구역이 뭐예요? 자치구역이 어디 그 치마에 있는 그런 게시판 같은 건가? 이렇게 가시면요. 예. 이게 아~ 게시판 개인 게시판. 근데 아~ 이걸 만들면은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궤도님이 있거든요. 예. 막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질문했는데 또 대답 안 할 수는 좀 그렇잖아요. 예.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예. 뭐. 한번. 예,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저도 뭐 좋습니다. 저도 약간 설명충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시간만 있으면은 이제 답변해 드리는 걸 좋아하죠. 시간이 좀 없으면 답변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다른 말씀 못 드려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 이겁니다 이제. 그게 네. 전등이 있었다. 어 이거 아까 그 그리신 쳐다보는 거. 어 맞아요. 이 옆에 보는 거. 예예. 예. 아 그거요. 예예. 근데 아 얘는 다른 거고 얘가 이제 그 M 어 그 소리 나는 글자예요. 아, 그래서 M. 어 얘는 이제 아멘 M 헤트. 어 시칼을 들고 있는데. 어디 요거요? 예. 요건 시칼 아니고 갈대. 아 갈대. 예예. 아멘 M 헤트. 그 파라오 이름이에요. 중앙국 시대 파라오 이름입니다. 아멘 M 헤트. 예. 전등이 있었다? 전등이 있었다. 전등이 있었어요. 되게 커요. 큰 전등이 있었어요. 요게 전등이에요. 요게 뱀이 있는데요? 뱀이 있죠. 여기 필라멘트고. 아이고 여기 뭐야? 미리 보여드렸는데 요렇게요. 네. 그 요게 이제 그 벌브. 요, 그 뭐죠?
예. 이 전구의 그 통, 유리통. 어. 그다음에 필라멘트가 있고. 어. 그다음에 이거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까 파라오가 어떤 여신한테 바치던 예. 그 기둥, 제드 기둥인데 뭔가 여기서 이제 전기 장치로 이제 보통 예. 아, 이제 보이죠. 팔이 돋아났어요. 팔 예. 약간 이제 의인화 시킨 아. 거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실제로 전구로 만든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저 오른쪽 왜 벗고 있죠? 이 사람이요? 예. 얘는 어린아이예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 한쪽으로 따고 있죠. 아 그래서 벗어도 되나 봐요. 예, 지금 정확하게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벗고 있는 모습을 많이 그려줘요. 아. 그렇구나. 머리 한쪽으로 따고 있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마 얘는 그 이제 그 어린 호루스를 예. 상징하는 이제 아.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야, 근데 진짜 시각 눈이 진짜 예리하신 것 같아요. 예, 저 사실 요거 이 사진 여기 누면서 이거 보지도 않았거든요. 아, 요것만 보려고 해서. 근데 아무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전구로. 어, 예. 요렇게. 아, 이거 실제 전구요? 예, 실제 전구예요. 어? 그러니까 요 그림. 근데 그냥 나중에 만든 거죠. 나중에 만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 컨셉을 가져와서. 예,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고 아, 전구다. 얘기하면서 이 모양 전구를 만들어 보자. 예, 전구다 이거는. 그래서 그 주장하기 위해서 전구를 만든 거죠. 근데 어쨌건 이 네. 그림은 어디에 있냐? 여기 신전에 있어요. 네. 이 덴데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신전에 있어요. 오. 아까 보셨던 그 헬리콥터는 아비도스에 있는 세티 1세 신전에 있고 네. 이 전구 그림은 이 덴데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하토루 여신 신전에 있어요. 아, 여기 누가 천궁도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예.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데 천장 털어간 데 아닌가요? 맞아요. 오. 제가 그 사진을 넣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신전의 그 옥상에 어떤 방에 천장을 장식하던 부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 별자리 그림이에요. 예. 기원전 1세기 정도에 이제 만들어진 별자리 그림인데 그거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떼어갔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아. 대표적인 이집트 약탈 문화재 중에 하나죠. 아. 동그란 거 뭐죠? 예, 동그란 거죠. 아. 그거를 딱 이제 아시는 분들이 딱 덴데라 하니 곧바로 이제 나오시는데 아무튼 이제 예. 그래서 덴데라는 어디냐? 덴데라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도스 조금 남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그래도 꽤 멀죠. 이렇게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기자 멤피스 이 지역이 카이로예요. 예. 여기가 지금 오늘날 이집트 수도예요. 예. 만약에 이제 이집트에 한국에서 이집트 가시면 처음 보통은 카이로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도고 인구 1,000만이 넘는 엄청나게 큰 도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여행을 가실 때 카이로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주로 가는 데가 여기 테베,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이랑 그다음에 아스완 예. 그리고 아스완에서 거점을 두고 잠깐 하루 정도 아부신베를 다녀오고 이렇게 이제 보통 여행 일정들을 잡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카이로에 머물면서 여기가 다 피라미드가 있는 지역인데 사카라 있는 사카라. 예, 사카라 있고요. 사카라 맥주 네. 이름이 사카라 있고 기자 제일 큰 피라미드 있는데 네. 그 지역을 이제 카이로에서 머물면서 둘러보시고 룩소르까지 왔어요. 룩소르가 제일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여기는 도시 전체가 다 유적인데. 신왕국 시대 수도 종교적인 수도였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0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실 때는 뭐 기차 타고 가셔도 되고 예. 기차 타고 가시면은 한 12, 13, 4, 5, 6, 7. KTX가 아닌가 봐요. 아니죠. 예. 아니고 거의 부산 거리 정도 조금 부산 되는 것 같아요. 부산 두 배 정도 되죠. 아, 부산 600 아니에요? 부산 400 정도 되죠. 아, 그래요? 예. 예. 700km 그러니까 직선 거리가 700이고 실제로 기찻길로 가면 더 아마 멀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이집트 기차는 예. 일단 속도도 안 빠르지 않고 게다가 정확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뭐 좀 화장 그러니까 연착이 많이 돼요. 기다려 주기도 하고 뭐 그러나?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냥 중간에 가다가 뭐 고장 나면 조금 세워서 고치고,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간 걸린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최소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여기까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뭐 비행기 타고 가시면 한 시간이면 가니까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비행기 타고 가셔도 되고. 비행기 효율이 되게 좋네요. 좋죠, 예. 그러니까 그 이집트 가서 이제 이집트를 좀
저렴하게 여행을 하시려고 한다면 기차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기차가 보통 야간 기차거든요. 예. 기차에서 자고 뭐 이렇게 그 오전에 룩소류에서 이제 도착한 룩소류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보통 많이 다니시고 비행기 타시면은 뭐 아무 때나 가셔도 상관없고. 예. 기차에서 자면은 그 누울 공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의자에서 이렇게 자요? 그것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침대 칸도 있고요. 예. 비싸고 좀. 예. 그다음에 그냥 이제 의자 있는 좌석도 있고. 입석으로 갈 수도 있죠. 입석은 야간에. 입석을 외국인들한테 팔지 않아요. 아. 예, 입석을 외국인들한테 팔지 않아요. 입석이 있어 있고 뭐 그다음에 2등석 3등석도 있는데 네. 외국인들은 침대 칸하고 1등석밖에 못 써요. 아,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는 이게 아무래도 관광이 중요한 산업인 국가이다 보니까 이 이집트 정부가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다 제한을 하거나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랑 여기가 주요한 관광지인데 예. 사실은 여기 요 아비더스 덴데라 지역도 사실 주요한 관광지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테베에서 그러니까 룩소르에서 보통 차를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예. 갈 때 굉장히 많은 검문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거리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차로 갈 때. 아...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아스완에서 보통 아부신벨을 가는데 여기도 이제 보통은 여기는 사막을 달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든요. 예. 여기서도 이제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아부신벨까지. 예. 그러니까 새벽에 다 똑같은 시간에 경찰 통제하에 그 외국인을 태운 차들이 다 출발을 해요. 마적이 있나요? 마적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치안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전혀 치안에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들은 다 약간 시골이기 때문에 예.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 그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많이 관리들을 하죠. 이 정부에서. 예. 이게 그럼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다. 생각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중동 생각하면은 이제 막 테러부터 먼저 떠올리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예. 테러나 그런 어떤 전쟁, 어떤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는 다 이쪽에 시리아나 뭐 이라크 이쪽이고 분쟁 지역이에요. 예. 이집트는 네.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물론 이집트에서도 종종 테러가 일어나요. 예. 근데 사실 뭐 테러는 그 유럽 뭐 런던이나 파리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 비율로 일어난다고 봐야죠. 지금.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집트. 네. 그렇습니다. 방장 완전 테러 업상인데. 예. 잠깐 선남도 어떻게 하죠? 걔는 할까요? 그러시죠. 예. 한두 끝도 없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덴데라에 네. 그 있는 하토루 신전에 그 전구 네. 전등 그림이 있다. 네. 그 조금 더 요 신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 신전은 예. 상당히 최근에 지어진 신전이에요. 한 2000년밖에 안 됐어요. 천장이 예. 확실히 그 예, 확실히 네. 최근 최신 신전이다 보니까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전체 역사를 치면은 상당히 이제 이른 그 지금 현대랑 가까운 시점에 지어진 신전이다. 2000년 정도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신규 분양해도 되겠어요. 2000년 그, 맞아요. 예, 예. 네. 실제로 이집트 문명이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서 예.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집트가 이제 그 속주로 편입이 됐는데 예. 그때 이후에도 계속 로마 시대에도 지어진 신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공간은 로마 시대 때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천장 해보면 물감 묻는 거 아니에요? 물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묻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진 못했는데 너무 새 건데 보시면 이렇게 천장 남겨져 있고 예.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요 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얼굴도 많이 부셔놨어요. 또 여기 또 예. 뭉개놨네요. 아 진짜 좀 아깝다 뭉개놓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러한 어떤 파괴의 모습도 과정이라고 예, 하나의 유적. 이다. 이다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남겨놓은 흔적이니까.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입혀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어떤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유추가 안 되잖아요. 또 아무래도. 멀쩡한 게 또 있으니까 그걸로 또 파악하면 그렇죠. 될까요? 예. 요거는 이제 하토르.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모시고 있는 하토르 여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토르 여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것도 요 뒤에 요것도 하토루거든요. 예, 예. 하토루 여신인데 이렇게 요거는 그냥 사람 여성의 얼굴 정면 얼굴에 예. 그 암소의 귀를 달아놔요.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요런 상징이 있으면 하토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쭉 뭉개놓으니까 예. 좀 주호민 작가님 그 마크 그 알죠? 그 예, 예. 그 단순하게 만든 예, 예, 그 주호민 작가님 그거 같네요. 왜냐면 이게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면 그렇죠. 안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예. 연상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기둥들 요 다 그렇게요. 요 하토루 호민형. 호민형이다. 얼굴 이제 그 정면 모습으로 다 장식이 돼 있습니다. 예. 주호민도 이집트가 먼저였어. 그러네. 호민형 이집트 사람 아니야? 이집트 출신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그 이집트의 그 고위층 성인 남성들은 예. 대부분 다 이제 머리를 주호민 작가님 스타일로 다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예 관리를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예. 깔끔하게 예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걸 수도 있어. 예. 어 호민이 형. 예 그래서 호민이 형 귀가 그리고 되게 작아요. 아 자요요 귀 느낌이에요. 요게 천장인데 진짜 물감이 예 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 해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잘 남겨져 있죠. 색감이 진짜 멋있네요. 2000년 정도면 남습니다. 이렇게 3500년까지도 남는 것 같아요. 4000년 정도 지나야지 이게 좀 많이 사라진다. 확실히 그 전에도 그렇고 이게 파란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았죠. 파란색 저거 이제 하늘을 사실 표현한 이 부분이어서 딱히 좋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표현하려고. 근데 거. 파란색이 이 고대에는 가장 비싼 안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내려면 그 라피슬라줄리나 아니면은 그 뭐 터키석을 갈아야 되거든요. 아. 비싼 돌들이기 때문에 비싼 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 갈아서 집어 넣어서 색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예. 대부분 다 이제 자연 재료를 가지고서 만든 알료다 보니까 진짜 호화롭다. 예. 그러니까 되게 먹고 살기 좋고 예. 여유롭던 곳이에요. 고대 이집트는 뭐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건축물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쌓고 뭐 이랬던 그쵸.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이신전에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이제 누가 말씀하셨듯이 그 천궁도 덴데라 천궁 덴데라 황도대가 있는 옥상 구조도 있고 또 그것과 반대로 이신전에는 또 지하실이 있어요. 예. 지하실 구조도 이제 있는데 이렇게 지하실이 만들어지거든요. 요거 지하실이에요. 요거예요. 예. 예. 지하실 이 지하실에 요 전구 전등 그 전등의 모습이 부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지하실은 이신전에서 사용하던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창고였던 예.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신전에서 뭐 쓰는 이제 뭐 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뭐 이런 기구들 같은 것들 예.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훔쳐가지 못하게 이제 되게 이제 사실 들어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좁아 입구가. 네. 이게 좀 완전 기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 안에는 높이가 좀 어느 정도 돼서 서 있을 수 있지만 옆에가 좀. 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통로 자체가 되게 낮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아 문 자체 이게 통로 자체가 네. 좁아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또 얘기해야 네. 되고 여기도 있네요 오른쪽에. 예, 되게 많아요. 되게 여러 개의 전등이 그려져 있어요. 채팅창에는 핫도그 같다고. 핫도그일 수도 있죠. 너무 수준 낮은 거 아니에요? 핫도그 같다고 하는 거 좀. 핫도그에 그냥 케첩 묻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케첩. 그렇지 않아요? 핫도그 있고 네, 케첩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예. 지금. 예. 요즘엔 두 줄인데. 머스터드랑 같이 해주니까. 설탕도 좀 묻혀야 되고. 예. 옛날 스타일 핫도그. 저는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뱀 같고 이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뱀 출신 파라오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예. 네.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요거 다시 보시죠. 맞아요. 요건 뱀이에요. 아. 뱀이에요. 뱀이고. 뱀. 근데 사실 이게 이것도 아까 그 헬리콥터랑 비슷한데 아. 겹친 거야? 아, 겹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전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역시 그냥 자기를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다. 네. 근데 사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어디 위에 있나요? 글자에 쓰여져 있잖아요. 아.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글자만 읽을 줄 알면 이게 뭔지 그러니까 되게 조금 기괴하기는 해요. 좀 특이한 모습인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물론 이 문장 자체가 되게 난해해서 그러니까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뱀이에요. 그 뱀이고 이집트에서의 뱀은 되게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근데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사후 세계 사후 세계에서 그 이제 그 망자들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를 이제 아포피스라고 하는데 괴물이거든요. 아포피스. 예, 아포피스. 뭐 아페프라고도 하고 괴물인데 이 괴물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가장 강력한 동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악한 측면에서. 예. 동시에 뱀은 그 재생과 재창조, 탄생을 상징하기도 해요. 영생을 상징하고. 왜냐하면 뱀은 계속 이 허물을 벗잖아요. 네. 그런 걸 토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뱀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집트 어떤 이 그림이나 부조에서 뱀이 표현되어 있으면 사실 맥락을 잘 살펴야 돼요.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아. 나쁜 의미일 수도 있고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고 탄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탄생을 의미할 때 이제 한 가지 이걸 탄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여기 이제 꽃이 있잖아요. 예, 꽃. 꽃이 연꽃이에요. 오. 이집트에서 연꽃은 뭐 이집트를 지역을 나눌 때 상이집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꽃은 또 탄생과 생명과 관련이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꽃에서 뱀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 말고 그러니까 왕이죠. 사실 호루스. 예. 그러니까 왕과 관련이 있는 신이 호루스 신이 어린 호루스가 태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문장이 사실 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보시기 불편하니까 도면으로 바꿔서 요 부분이거든요. 예. 요게 이제 상당히 뭐 잘 이쁘게 쓰여져 있죠. 요게 이제 요게 요걸 도면 요 폰트 좋네요. 요 폰트 요거요? 요 귀엽게 좀 했네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 폰트가 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의 스타일이에요. 아. 저는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요 폰트 싫어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그건 좀 약간 큼직큼직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좋아해요. 약간 신왕국 시대 큼직큼직한 예. 아. 얘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예 맞아요. 예. 근데 진짜 그걸 딱 보시는 거라 진짜 와 역시 전문가. 시각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아니 뭐 이거는 예. 뭐 다 보시는 아니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그 차이점을 인식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도 저 글자들이 글자 스타일이 폰트가 예.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이제 도면으로 바꿔서 또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도면으로 이제 그린 건데 예. 요거는 요즘에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따가지고 그린 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쓰여져 있어요. 뭐 제드 인 헤르 이게 세마타위 그러니까 요게 이제 헤르 세마타위가 예. 그 호루스 신의 한 그 속성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 어린 호루스를 뜻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건 호루스가 그 세마타위는 이제 두 땅을 통일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호루스랑 붙어가지고 호루스의 젊은 어린 호루스의 속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어린 호루스가 뭐 이제 말한다. 말한다. 뭐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어린 이 호루스에 대한 이제 수식어 붙어 있는데 네체르 아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위대한 신 호루스가 말한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여기 또 수식어인데 뭐 이제 헤르 이브 이우네트. 헤르 이브는 이제 어디 어디에 있다 뭐 이런 뜻이고 이오네트는 덴데라 이 지역이에요. 덴데라에 있는 위대한 신 호루스가 뭐 말한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바 앙크 뭐 FM 뭐 요게 세셔트 연꽃이네요. 맞아요. 예, 정확하십니다. 요게 이제 세션이라는 게 연꽃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살아있는 바, 어떤 살아있는 영혼이 아. 영혼이 연꽃 안에 있다. 그 아. 남성 3인칭 써 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 요 호루스가 예, 예. 요 호루스가 뱀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 새롭게 탄생하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이제 만제트 뭐 이제 M 만제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신성한 배, 예. 신성한 배 위에서. 그래서 신성한 배는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의미적으로 뭔가죠 이 바닥 공간을 신성한 배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성한 여기서 이 만제트라고 하는 신성한 배는 이 그러니까 그 태양이 그 돌아다닐 때 예. 돌아다닐 때 그 타는 배가 두 개가 있어요. 낮에 타는 배가 있고 밤에 타는 배가 있는데 낮에 타는 배예요. 근데 낮에 타는 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집트 사람들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저 네. 태양이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낮에 타는 배가 이제 출발을 하면 그 새롭게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위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쌍수형 어미 해가지고 요 아가 이제 그 팔이란 뜻인데 아위 여기 제두 요거예요. 제두 똑같죠 글자 네. 제두 그다음에 요게 그 페트 네페루 F 그러니까 뭐 이제 두 팔이 네. 뭐 제두를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제두의 두 팔이 이걸 받치고 있다. 받치고 네. 있다. 그다음에 뭐 네페루 F M 뭐 그다음에 요 그 세슈 채무 뭐 투트 뭐 이래서 뭐 요거 세슈 채무 투트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어떤 그 뭐 기본이 되는 어떤 형상 위에 있는 그거 이제 뭐 그가 네. 요건 아마 요 기본이 되는 형상이라는 뜻은 아마 요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요걸 예, 요게 이제 바의 형상인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중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그 어떤 그 본인이랑 그 바라는 영혼을 같이 그려놓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카우 투트 뭐 헤르메트 센엠 뭐 색소폰이 하나 있네요. 어디요? 어떤 거? 아, 그거요? 네. 아, 그 색소폰 아니고 사람 민인가요? 아, 그거 앉아 있는 아니 아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 쪼그려 앉아 있는 예, 예, 쪼그려 앉아 있는 여성 여성 형태의 그림인데 예. 형상을 뜻하고 그래서 이 카의 형상이 뭐 여기 그 그 요게 이제 그 헤르 메데트 메데트라는 글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메데트 위에 그 카의 형상이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메데트는 무릎이에요. 무릎 예. 위에 카의 형상이 앉아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무릎을 꿇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 예. 예. 요게 이제 카 영혼의 어떤 형상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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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집트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영혼의 속성이 다 달라요. 예. 예컨대 이제 바 같은 경우는 인격과 관련이 있고 그 사람의 이제 인격, 그 사람의 격이랑 관련이 있고 또 이게 새 형태로 표현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서도 시신에서 약간 분리돼가지고 잘 돌아다녀요. 예. 반면에 이제 카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카 영혼은 거의 항상 시신 곁에 머물러야 돼요. 예, 뭐 나중에 아마 뒤에서 오늘은 말씀 못 심화 드리겠지만 과정이네요, 심화 이게 뒤에서 제가 원래 오늘 이제 미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오늘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시간 관계상 근데 미라를 말씀드리면 왜 미라를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카라는 영혼을 이제 지키려면은 예. 카라는 영혼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은 시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팔이 이렇게 두 팔을 굽히고 있다 이런 네. 뜻인데 요 모습이죠. 예, 무릎 꿇고 두 팔을 굽히고 있죠. 예, 아. 경의를 표하고 있는 장면이다. 요거는 뭐라고 하셨죠? 요거 비기요? 아, 요거는 이제 헤르라고 보통 읽는데 헤르, 예. 헤르라고 읽는 글자예요. 헤르는 이제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여요. 예, 그 영어로 치면은 그 온. 온. 그러니까 무엇 무엇 위에. 아. 예, 헤르 보통 예. 이렇게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헤르. 아, 비교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사람 얼굴이에요, 사실. 사람 얼굴 형태의 그림인데 여기서는 약간 약식으로 표현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는 다 좀 더 더 훼손이 돼가지고 요건데 여기도 있고요. 예, 요거 네. 요거랑 요건데 좀 훼손돼서 정확한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원래 모습을 보니까 또 대충 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 얼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얼굴 정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얼리언에 리얼리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호루스 그 이제 젊은 호루스. 탄생을 묘사한 그 어떤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부 뭐 그 그러니까 내부 내부 아니 아페트 내부라고 쓰여져 있는데 금이랑 모든 귀한 돌들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곳에 보관돼 있던 그 그러니까 이 창고니까 이게 이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던 어떤 물건들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글자를 좀 읽으면 네. 사실 그 오해하는 일이 적어지죠. 물론 이제 이 문장 자체도 되게 네. 의미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요. 의미가 사실은 맥락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딱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광경이 무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여기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글자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글자를 안 보고 얘만 보고서 이제 자기를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헬리콥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어떤 그 도상이나 어떤 그림들 어떤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그 표현을 사용하고 그 도상을 사용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글씨가 만약에 없으면 예. 뱀수를 담갔는데 이거 그 벌꿀 그 풀 때 이거 있잖아요. 뱀수를 담근 게 너무 달콤하다. 이렇게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쉽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요 그 이 글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요 제드의 기둥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상징이거든요. 예, 얘는 예. 오시리스의 등뼈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더 나아간 확장된 의미로는 무엇인가 영속성, 예. 안정성 이런 걸 상징을 해요. 그리고 여기 그려져 있는 연꽃은 예. 생명, 탄생. 재생 이런 거 관련 부활 이런 관계가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뱀도 그런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뱀이랑 얘랑 같이 있으면 아 이거는 뭔가 새로운 탄생 그 제드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 이렇게 뭐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막 상이집트 하이집트 할 때 또 뱀이 상징이고 막 그게 그거 있어요. 그거랑은 예. 또 상관이 없는 그 거기서는 되게 좋은 질문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뱀은 일반 이건 살모사 같은 뱀이거든요. 독사. 예, 예. 근데 그 상이집트 하이집트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뱀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 코브라는 이제 와세트라고 하는 여신이고 예. 와세트 여신은 이제 하이집트의 상징이죠. 아, 예. 코브라. 예. 여기 종이 다른 여기 이마에 달려 있는. 아, 여기 예. 옆에 좀 약간 넓은. 예, 그 뭐죠? 그 네메스 쓰고 예. 여기 코브라 달려 있고 그다음에 대머리술이 달려 있고. 예. 이제 보니까 그 파라오 두건이 좀 약간 코브라 옆에 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예, 게.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확한 그 어떤 그 인과관계가 여기 나온 건 없고. 예, 분명하진 않아요. 예.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등이라고 뭐 굳이 주장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아, 이미 이렇게 먼저 예, 써있기 때문에 예, 전등이 아니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모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고 더 근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등이 더 재밌다고 전등을 하면 그럼 전등을 하시면 돼요. 예, 전등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등을 만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까 예. 그 그림 제가 다시 보여드렸듯이 전등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노력이죠. 뭐 이 정도 솔직히 이 정도 만들었으면 이건 인정해 줘야 되죠. 아, 그렇죠. 예, 이 정도를 만들고 실제로 이게 전구로 작동하게끔 네. 해놨으면 이거는 무조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뱀술 그 통으로 만들면 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정합니다. 아. 예, 그러면 무조건 거는 뱀술 통. 아. 예.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 문제. 예, 다음 하시면 걸로 지금 시간이 저희가
5시 네. 반? 6시까지 예, 그럼 요거 하나만 이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예. 예. 살모사는 보호종이라 뱀술 담그면 잡혀간다. 아. 먹고 좀 약간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네. 아래는 그 나 좀 줘. 뭐죠? 박씨 씨.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서비스료 박씨 씨. 예,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아, 파라오는 과연 공개적으로 자기 행위를 하였는가? 아, 요거. 예, 이거. 이것도 많이 알려진 흩뿌리기 예, 내용이죠. 예.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개의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게 뭐 여러 유튜브 클립에서도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신문 기사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많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어떤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 네. 책에 실제로 이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어, 미니 있네요. 미니 있죠. 예, 민이 있어요. 예. 확실히 민 이건 진짜 리얼 민. 예, 다 민이죠. 다 찐민. 예,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널리 많이 자주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예. 되게 딱 눈길을 끌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뭔가 기사나 어떤 뭔가 이제 화제가 되는 그 어떤 뭐 클립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와요. 맞냐, 친구들한테. 아니냐. 이거 맞냐? 사실이냐? 아, 사실이냐? 제가 그거를 경험한 게 한 20번도 넘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제 누군가가 처음 물어보기 시작한 게 벌써 한 5년도 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떡밥인데. 예. 그래서 근데 되게 이게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전혀 사실 무근인데 근데 이게 되게 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아,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 그냥 없어요. 없는 걸 없다고 설명하는 거 너무 힘든 거잖아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은 무존재의 증명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쉬워요. 예. 근거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예. 근데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없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네. 예. 표현하기가. 그렇죠. 이게 만약 논쟁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면 너 증거 대봐. 그래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은. 예. 근데 제가 이게 어느 날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또 누가 물어본 거예요. 약간 짜증 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약간 각을 잡고 제가 사용하는 그 SNS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다가 썼어요. 이 관련해서 글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부탁을 잘 안 하는데 이 글을 보시고 예. 최대한 널리 유통시켜 달라.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 담론을 좀 그만 끝내자. 끝내자. 그래서 꽤 많이 좀 퍼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거 어저께 준비를 하면서 네. 오랜만에 검색을 해봤어요. 파라오 자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들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속으로 약간 좀 이게 좀 되네. 좀 정정이 되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한번. 더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여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이 파라오의 자위설과 공개 자위설과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정리를 해보면 대충 이래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 날강이 범람하면 파라오는 수천 명의 군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자위하는 그 의례가 벌어진 것은 이제 민신을 위한 축제 의례 때였다. 그러니까 민 뭐 다들 유명한 다들 잘 아시는 네. 신이죠. 민이 가장 유명하죠. 예, 그럴싸하죠. 예, 뭔가 내용 그럴싸하잖아요. 네. 민 이제 그런 신이고 네. 자위행이 민 잘 연결이 되니까. 네. 그다음에 날강은 범람하면 3개월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때 강의 여신 네프투스를 달래기 위해서 자위행이 의뢰가 필요했다. 그다음에 자유행위는 여기 이제 약간 내용이 바뀌어요. 네. 자유행위는 왕족만 할 수 있는 행위였다. 평민들이 자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다. 예.
파라오의 자유행위 의식 때 참여한 군중들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다 파라오와 함께 자유행위를 했다. 아, 이때만은 허용해주나 봐요. 이게 약간 이제 이 4번과 5번은 내용이 좀 그 좀 이제 모순되죠. 사실. 모순되는데.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만 허용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어지죠.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자유. 네. 파라오와 함께 할 때는 인정. 뭐 이런 걸로 진짜, 정리할 수 예. 있을까요? 아, 정말 그 가관이었을 것 같아요. 아, 다 모여서 예. 뿌리기. 상상을 뿌리기. 해보시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파라오들이 단명한 것은 오래도록 지속적인 자유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아, 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지금 이제 그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그 이제 뭐 이 내용들을 좀 다 취합해가지고 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예.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나일강이 범람 파라오는 군중 앞에서 자유행위를 했다. 요거는 이제 뭐 지금 이 상태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예. 자위 의례가 벌어진 것은 민신을 위한 축제 의례였다. 축제 의례 때였다. 예. 근데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에요.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근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민신을 위한 축제는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민신을 위한 축제 의례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어떤 그 신전 기록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예. 뭐 대표적으로는 람세스 3세의 메디네 타브 신전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기록들인데 예. 살펴봐도 무슨 자위 의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게 행해졌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민신을 위한 축제는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뭐 민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잔뜩 팔던데요. 막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진짜 그 민신을 위한 축제는 있어요. 예. 있는데 그때 자위 의례가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민신을 위한 축제예요. 그러니까 민 그 신상을 갖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요 축제 그 종교적 의례를 하는 그런 축제인데 그거 있었어요. 아 있긴 있었는데 예, 근데 저렇게 자유 의례가 있는 예. 거는 없다. 기록이 없다. 예, 기록이 없다. 그 나일강은 범람하면 3개월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나일강은 범람하면 3개월 정도 이제 물이 안 빠지고 이제 그 홍수가 나 있어요. 예. 점차적으로 물이 빠지죠. 예. 그때 강의 여신 네프스트를 달리기 위해서 자유행위 의례가 필요했다. 예. 여기 말이 안 돼요. 틀렸어요. 아 이것도. 일단 네프티스란 여신은 있어요. 예. 근데 강의 여신이 아니에요. 아. 네프티스는 강의 여신이 아니에요. 예. 네프티스는 그 이시스 여신의 동생인데. 예. 약간 슬픔, 예. 비애 이런 거 관련 있는 여신이에요. 아. 망자 수호자이기도 하고. 슬픔의 죽은, 여신에게. 예. 강의 여신은 아니에요. 강의 여신. 아. 그리고 강의 여신을 달랠 필요가 없어요. 강의 여신이라고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나일강의 범람은 예.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아, 예. 오히려 범람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범람이 일어나야지 이집트의 토양이 비옥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났다 그래서 강의 여신을 달랠 필요가 없어요. 강의 여신을 부추기기 위해 의뢰를 했다면.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일단 아니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부추기면 더 홍수가 크게 나는 거잖아요. 근데 홍수가 더 크게 나면 또 안 돼요. 딱 이 정도면 돼요. 예. 적당한 뭐. 선을 유지해야지. 그래서 이거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건들 필요가 없네요. 강의 여신도 아니고. 예. 이 앞쪽만 사실이다. 2번 같은 경우는 예. 그 기록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민을 위한 축제는 있었는데. 예. 다 자유 의뢰를 하느라 적을 사람이 없었다. 그랬을 수 있죠. 다 함께. 예. 그랬을 예. 수 있죠. 그렇지만 파라오와 함께 예 맞아요 그렇지만 예. 지금 이제 근거가 없는 상태로는 말하기 어렵다 주장할 수는 없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네. 기록의 근거에서 해야 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죠 아, 그러니까. 직관에 의지하는 그 주장은 뭐 그럴싸할 수 있고 재미 있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아.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아. 그리고 이제 4번 예. 자위행위는 왕족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다. 평민들은 자위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다. 이것도 기록이 없나요? 기록 없어요. 아... 네. 다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명제가 이제 예. 도출된 그 어떤 이제 바탕이 예. 무엇인지는 나름 이제 제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예.
이 자위 행위가 뭐 특별한 어떤 신성성을 띠고 있다라고 여겨진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자위 행위에 관련된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다만 이집트의 신화 체계 속에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표를 보면서 그 최초의 신이 아툼이라는 신이 그 자식들을 낳을 때 이제 혼자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뭐 어떤 기록은 이제 그냥 침을 뱉었다. 예.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자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가 생식법으로 자식들을 낳았다. 예.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자유 행위는 최초의 어떤 그 출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행위는 맞아요. 예. 그렇지만 그 자유 행위 자체가 뭔가 신성성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신화적인 에피소드를 근거로 이제 약간 뇌피셜을 덧붙여가지고 자유행위는 신성한 거, 신성한 거는 왕족만 할 수 있는 거, 왕족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민들은 할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논리를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라오의 자유행위 의식 때 참여한 군중들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다 파라오와 함께 자유행위를 했다. 원기옥. 파라오에게 지금 기운이 부족하니까 다 모두 기를 나눠줘. 예, 뭐 만약에 진짜 자유행위 의식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그 비슷한 행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뭐 100명, 1000명이 하는 게 더 예. 효과가 있었을 테니까. 어. 그런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오가 자유행위 의식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4번 항목과 5번 항목이 약간 이제 모순되기도 하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얘기하기 힘들다. 기록이 없고. 기록이 없고. 그다음에 6번은 그냥 틀렸어요, 다. 아. 왜냐면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단명한 것은 이 자체가 틀렸어요. 아. 장수였어요. 단명한 파라오도 있고 장수한 파라오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죽은 파라오도 있고. 어. 예컨대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두 명의 파라오가 예. 있죠. 투탕카멘과 람세스 2세. 어. 투탕카멘은 그 단명했죠. 람세스는 오래 살았어요. 람세스 2세. 그러니까 투탕카멘은 20살에 되기 전에 죽었고 예. 람세스 2세는 90살에 넘어서까지 살았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집트 파라오들 수명이 어땠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앞에 부분부터 틀린 문장이다. 이게 맞다면 이 사실이 이게 이 적은 게 맞다면 투탕카멘은 사실상 너무 유리몸이네요. 투탕카멘은 근데 진짜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 일단 몸에 좀 장애도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이게 이거는 이제 뒤에서 아마 오늘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그 이제 이집트에서 이 왕족들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근친혼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예. 아. 그다음에 이제 권력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외척이 생기지 않는 게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가져가려고. 예.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왕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 파라오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투탕카멘은 18왕조의 사실상 마지막 파라오거든요. 예. 그 이전 시대에 거의 한 5대, 6대에 걸쳐가지고 근친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전적인 어떤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이제 투탕카멘의 실제 미라를 이제 그 조사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내려진 판단인데, 예. 다리가 일단은 다리를 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아닌데, 약간 구승구 계열, 이게 이제 입술 갈라지는 예. 그런 어떤 증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투탕카멘 역시도 그 자기의 이제 배다른 누이와 혼인을 해가지고 그 출산을 하긴 했는데 예. 그 출산된 태아들이 모두 다 그 이제 출산 과정에서 사망했어요. 아, 예, 뭐 그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예. 이제 뭐 일단은 계속해서 얘기되는 민 때문이에요, 사실은. 민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민이 너무나 이제 너무 이게 예,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 예, 너무 이제 그 이렇게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 민 같은 모습의 신이 있는 것을 보면 예. 그럴싸하다.
그런 의례가 있었을 것 같다. 예. 남성성을 이제요 드러내놓고 강조하는 어떤 의례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근거는 없는 상태로 미인이라는 신의 존재만을 바탕으로 해서 직관을 이제 마음껏 적용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라도 하지 않았겠느냐. 예, 뭐 이런 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는 이제 요건 요 미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멘이라는 또 이 당시의 주신이랑 합쳐진 이제 아멘 민신인데, 예. 그러니까 뭐 이집트 역사 내내 민신은 되게 중요한 신이었어요. 뭐 최고 지위의 신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남성성과 관련이 있는 신이다 보니까 중요한 신이었고, 뭐 이렇게 이제 부조에 부조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후대지만 이렇게 실제 청동으로 이제 상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좀 약간 실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잡고 있는 모습은 사실 이때 그러니까 이 말기시대 기원전 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도 그러니까 완전하게 탄생하기도 이전에 이전에도 나타나요. 나는 뭐 거짓 발설하지 않겠으며 뭐지 왜 선서를 선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뭐 예. 민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뭐 화장실에서 병 잡고 표변을 보는 느낌도 있어요. 좀 많이 취해서 예. 좀 저런 분들도 있죠. 좀 예. 건강한 분들은 예. 소변 보는 모습일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이것처럼 잡고 있는 모습은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데 예. 이런 상도 있어요. 아 머리가 야 이거 머리가 떨어질 정도로. 야 이거는 진짜 오래된 상이에요. 이거는 예. 기원전 한 3,500년 예. 정도 되는 그. 시대의 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유물이에요. 아, 저거는 손이 반댄 거 보니까 옆에 사람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왼손인 거죠. 왼손. 네. 그러니까 왼팔이고 이게 오른팔은 이 사람도 선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른팔은 지금 사라진 상태고 이렇게 이제 역수로 했나? 아, 요게 예. 아, 그러네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예, 뭐 이게 소실된 걸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네. 아무튼 이런 상들이 꽤 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는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던 시점부터 되게 중요한 신이었어요. 발도술 그 그립이네. 그러네요, 진짜. 아, 발도 역으로 잡고. 그러네, 진짜.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민신 때문에 이제 그런 담론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화의 계보인데,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되게 많은 다양한 신화 체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알고 있는 그 이집트 신화는 이제 지금 현대의 학자들이 그 다양한 판본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네. 실제로는 그 각각의 기록들마다 내용이 다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예. 그다음에 그 이집트에서는 이제 지역마다 그 전해지는 그 신화 체계가 또 다 달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표로 그리고 있는 이 신화 체계는 가장 유명한 신화 체계고 이집트 내에서는 이제 헬리오폴리스의 신화 체계예요. 헬리오폴리스는 이제 태양신이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인데 예. 그 태양신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신화 체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집트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창조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눈이라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요. 눈. 네. 카오스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태초. 태초의 심연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물이에요, 그냥 물. 네. 근데 어느 날 그 물 속에서 갑자기 그 땅이 하나 솟아올라요. 땅이 이렇게. 예. 근데 그 땅을 이제 보통 태초의 둔덕, 태초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예. 아마도 그런 신화적인 어떤 컨셉의 모티브가 된 현실 상황은 이집트 전체가 홍수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서
그 이집트 이제 땅이 예.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 신화적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제 표현된 것이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럼 개부인가요? 개부? 저기 땅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거 요거 다른 거고 아, 다른 이제 거. 요 단계 지금 요 단계에서 아.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한 이제 그 이렇게 물이 빠지면 네. 제일 높은 부분이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인데 네. 사실은 이제 피라미드 자체도 네. 그 태초의 언덕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태초의 이 언덕에 신이 한 명 그냥 서 있어요. 처음부터 네. 그냥 네. 그게 아툼이에요. 아. 그리고 그 아툼은 태양신 일반 가장 유명한 태양신인 라랑 그냥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신인데 그 이제 조금 상태가 이제 그 다를 때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다 태양신이에요. 요거 그 동그랗게 위에 있는 건 아 그건 태양이죠. 예, 태양이요. 아, 근데 그 보통 이제 동그랗게 이제 해가지고 그리는 그 신이 라신이에요. 아툼이랑 같은 뭐 동일한 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둔덕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둔덕이랑 상관없고 그 이제 둔덕에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이 아, 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신인데 이 아툼은 서쪽으로 지고 있는 태양이고 예. 이 라는 지금 저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에요. 아. 같은 태양인데 이제 그 조금 다르네요.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신격을 이제 분리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 예.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도 되게 많아요. 예컨대 뭐 서쪽에 지는 태양, 남쪽에 떠 있는 태양,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태양 원반, 태양 빛 중에서 되게 자결하는 태양빛 예. 이런 태양의 각각의 속성들을 또 각각의 신격으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태양에 되게 굉장히 그 뭐지 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좀 많이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툼이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툼이 예. 자위행위를 통해 가지고 두 명의 자식을 낳았다라고. 예. 얘기하는 그 신화 판본들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위행위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침을 뱉었다. 혹은 그냥 말로서 창조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나와라. 예, 이런. 근데 이제 거기서 자위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예. 그걸 근거로 자위행위는 이집트에서는 신성한 거 이런 논리로 이제 이어지고, 그래서. 신성한 거니까 파라오 말할 수 있다. 그런 신성한 것이니까 그 이제 중요한 의례 때 파라오가 네. 이제 해야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었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 자유행위가 있어서 자유행위를 통해 가지고 두 명의 이제 신이 태어나는데 네. 슈랑 테프누트. 네. 슈 남신이고 테프누트 여신이에요. 둘이 이제 남매죠. 네. 남매가 다시 부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신화적으로는 남매끼리 부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남매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이 왕족들은 남매끼리 혼인을 해요. 그렇지만 그때 왕족들이 하는 남매끼리의 결혼 거의 대부분은 95% 이상은 그 이제 대부분 다 그 이제 배다른 남매끼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남매들끼리 그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안에서는 최대한 게 좀 그 약간의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완전히 어머니 아버지 다 똑같은 남매들끼리 혼인한 사례들도 있어요. 정 없으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나?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투탕카멘이에요. 투탕카멘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친남매예요. 나중에 이제 오늘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거 이제 그 미라들 그 DNA 분석해가지고 판단이 내려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슈랑 테프누트가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슈는 공기의 남신이고 테프누트는 습기의 여신인데 요 둘이 다시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남매를 낳고 그게 이제 개부랑 누트라는 신이고 개부는 땅의 남신, 누트는 하늘의 여신. 이 두 남매가 다시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는데 이번 네 명을 낳아요. 이시스, 오시리스, 세트, 네프티스. 여기서부터 좀 아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남매인데 예. 또 그 남매들 중에서 오시리스랑 이시스가 이제요 그
부부가 되고 예. 세트랑 네프테스가 또 부부가 돼요. 예. 그런데 오시리스가 첫째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툼 슈 갭으로 이어지는 이 신들의 왕권의 적통 계승자죠. 어, 그래서 예. 그래서 오시리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예. 오시리스의 동생이었던 세트가 이 남동생이죠. 세트가 자기 형을 질투해가지고 예. 형을 죽여버려요. 아. 그리고 왕위를 빼앗아 그 이제 찬탈하죠. 라이온킹, 라이온킹.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 라이온킹 같은 그 신화의 어떤 모티브가 된 신화일 수도 있고, 근데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신화 예. 모티브죠. 그래서 이제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이고 오시리스의 시신을 다 토막내가지고 예. 이집트 전역에 뿌려요. 예. 근데 그 토막난 시신을 오시리스의 그 이제 누이자 부인 이시스가 다 모아가지고 꿰매서 예. 이제 마법으로 부활을 시키는데 예. 그게 신화적으로 최초의 미라. 프랑켄슈타인이 이렇게 다 붙인 것도 베꼈네요. 그렇죠.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가 그렇죠. 먼저네요. 맞아요. 네. 거의 대부분 이집트가 먼저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오시리스가 이제 부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은 예. 미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그 걸어다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부활을 해도 부활한 존재는 이 지상에 머물지 못해요. 저승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시리스는 저승에 가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지상에서는 왕이 못 되고. 네. 근데 그 시점에서 세트가 지속적으로 지상에 이제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시리스랑 오시리스랑 이시스 사이에서 이제 호루스라는 또 신이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루스가 사실상 아툼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들의 왕위의 격통 계승자죠, 사실. 적통이 호루스고. 예, 적통이 호루스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아들, 큰아들 예, 예. 사이로 내려온 아들이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도 예.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작은 아버지인 세트랑 한판 붙어요. 그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제 난리를 떨다가 결국에 호루스가 이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되찾아서 호루스가 이 현세의 왕이 되는 거죠. 세트는 사막 쪽으로 쫓겨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호루스가 그 이제 파라오들한테는 이제 그 파라오들의 왕권의 그 본질을 상징하는 신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파라오들이 그 호루스라는 신이 이 지상에 실제로 현현된 상태라고 여겨지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파라오들은 호루스예요, 그냥. 그리고 죽은 파라오는 오시리스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들이 죽으면은 오시리스에 동화된다고 보통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이토준지 만화의 그 머리 다 연결되는 거, 머리까지 예. 연결되는 거죠, 예, 다 예, 통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죽은 파라오들은 그냥 오시리스라 불러요. 아, 예.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처음에는 파라오들만 오시리스 동화가 돼요. 예. 아, 다 합친. 나중에는 보통 사람들도 다 오시리스. 그러니까 머리가 더 늘어나는 거죠. 아, 점점. 아, 예. 오시리스 엄청 커지겠네요, 그러면. 커지겠죠. 아, 예, 예. 보통 사람들 뭐 그냥 일반 백성들도 다 예,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뭐 다. 예. 그러니까 죽으면은 다 오시리스라고 써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오시리스화 되는 어떤 권리의 민주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점점 퍼져 나가요. 그러니까 긴 역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 초반부에는 무조건 파라오만 파라오한테 주어진 특권이었는데 귀족 상위 귀족으로 이제 그게 이제 퍼졌다가 점차적으로 더 낮은 사회 계층까지 다 퍼져 나가요. 혹시 뭐 우리나라 그것처럼 조선 말처럼 계급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걸 또 팔았나요? 하층권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실제로 팔았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파라오가 네. 처음에는 진짜 무슨 완전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같이 잘 지내다 보니까 저 별거 아니네. 아. 제가 하는 거 나도 해도 되겠네.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흉내를 내면서 아. 이제 그 특권이 무너지고 특권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퍼져 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별로 그렇게 특별해지지가 않는 거죠. 왕권이 좀 그렇죠. 약해지면서. 예,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파라오들은 이제 좀 다른 또 그 저승 세계관을 또 도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 과정을 보면, 예. 그러니까 따라하기랑 예. 그러니까 모방과 구별짓기가 계속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따라하면
또 이제 또 다르게 또 차별화하고 그렇죠. 또 따라하고 예. 차별화하고 예. 그러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요 아누비스는 아까 제가 저 드린 저 자칼 예. 그 신인데 이 신은 약간 존재가 애매해요. 아. 그 호루스의 사천격인데 예. 어떤 명절 때마다 보겠네요. 사천이면 명절 그렇죠. 때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되냐 오시리스가 저승의 왕이잖아요. 예. 저승의 심판관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의 이제 심판받으러 오는데 처음에 저승 그 심판장에 들어설 때는 아누비스가 데리고 와요. 아, 예. 그러고서 심장무게 재고. 예, 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루스가 이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누비스는 아버지도 못 보게 해요. 아. 그러니까 호루스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오시리스 앞에 망자가 나갈 때는 호루스가 이제 그 왕자를 인도를 하죠. 아. 아누비스는 그 전까지만 인도를 하고. 아누비스는 좀 약간 사실 호루스가 다 해도 되는 느낌이 있네요. 좀 약간. 근데 이게 또 아누비스가 약간 좀 불쌍한 신인 게 예.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이 아누비스가 그 이집트 역사 초창기에는 이 아누비스 신이 그 저승의 왕으로 여겨졌어요. 아, 잘 나갔는데. 근데 오시리스 신앙이 더 강화되면서 오시리스가 왕이 되고 아누비스 쪽 마이너한 위치로 밀려났죠. 아, 애매하게 붕 떠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신은 출신 성부도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는 세트랑 네프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네프티스가 이제 어차피 다 자기 형제들이긴 하지만 원래 네. 세트랑 부부인데 네. 오시리스랑 바람 펴가지고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혼외자 같은 느낌도 나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네요. 그러면. 그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히 다 다른 설이 예,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는 아... 그런 신이다. 아누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이것도. 예. 예. 예, 지금 이제 오늘 지금 6시인데 6시.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뒤에 좀 이렇게 얘기 드릴 게 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예. 뭐 이렇게 뭐 왕조 어떻게 구분하는지 예. 그다음에 요 미라 이게 참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 예. 예, 뭐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예. 그때 다시 미라 사실, 너무 예. 너무 보정이 잘 됐네 아까 예. 예. 예 미라고 애기 미라 됐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투탕카멘 아. 그 딸들 미라고 아. 이렇게 되고 뭐 이제 미라 예, 발견된 장소들 트메이라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는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예, 자연 미라. 그래서 미라가 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고 뭐 미라 만드는 과정, 도구들 뭐 이제 내장 담는 단지들 이제 시신 담는 방법 요거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인 배경 뭐 따로 담아놓으면 뭐 그 DIY 해서 필요할 때 다시 예 요거 이제 제가 여기 치마 알렉산드리아 짤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서 개관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요게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요. 야,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다 해서 남겨놓은 질문들. 얘기를 통해서 그냥 진행하시려고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어차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뭐 또 기회가 생기면 뭐 이거 이런 거 이제 피라미드 얘기도 있고 네. 뭐 클레오파트라 얘기 뭐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요거는 이제 그때 그 말씀해 주신 선물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예. 아...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 등장한 타라. 고대 이집트 재밌는 게 많네요. 이제 예, 맥주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오늘 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다 못한 거는 또 다음에 예. 나를 예. 또 한번 잡아서 예. 나를 예. 잡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선생님 그 또 강연이 또 지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올해 일단 얘기를 한번 시간을 잡으시면 되니까 선물을 이만큼 주셔가지고 예.
사카라 맥주와 이집트 비라전 추천권. 예. 추천권과 이집트 해부 도감과 책 감수를 하셨죠. 예. 그리고 일단 현금이 있습니다. 예, 박씨 씨. 사실 서비스를 한 건 없는데 선 박씨 씨. 그리고 제 생일 기념 축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 축사. 예. 축사를 또 이집트어로 고대 이집트어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몇 시예요? 지금 6시구나. 지금 6시입니다. 아. 지금 벌써 한 예. 사실 쉬는 시간 뺐어도 예. 3시간 반을 하신 거예요. 되게 많이 오래 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예.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예, 뭐 언제나 침투부 제가 뭐 지금 이제 세 번째 나왔는데 그 너무나 지난 두 번의 출연이 너무나 다 재미있었고요. 또 특히 정말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네. 저한테 굉장히 좋은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아. 예, 애굽민수 예. 마음에 드세요? 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애굽을 다 가진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별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침투부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별명인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민은 어때요? 애굽민. 그것도 신자야, 신. 그것도 좋죠. 애굽민. 애굽민도 괜찮아요. 요즘에 이제 앞으로 애굽민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아.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서양에 나가면 그냥 좀 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름을 예. 애굽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민. 왜냐하면 해외에서 쓰시는 이름이니까. 예. 그래서 그다음에 민 좋잖아요. 그렇죠. 예. 신이고. 그리고 뭐 강하고 강하고 남성성의 예. 또 신이고 상징이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